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공식방송 9시구나. 공식방송 9시고. 아니, 할거 많음. 할거 많아요, 지금. 반갑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끝났구만. 이번에 뭐 공개되지? 공방? 이번에 랑자 플레이 나올라나? 무조건이죠. 방랑자 플레이 나오는 거. 잠깐만. 나 항상 느끼는 건데, 뭔가 다른 스트리머보다 내게 약간 뭔가 캠이 좀안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약간 살아 움직이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나는 뭔가 좀 아니랄까? 아닌가? 로지텍 웹캠 C922 C925 C925 약간 별론가? 캠 하나 바꿀까? 캠좀 바꾸고 싶네요. 근데 타르탈리아 뽑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타르탈리아 뽑아야겠다. 타르탈리아 혹시 타르탈리아 몇 돌이 좋아요? 몇 돌이 효율임? 1돌? 이돌 2돌? 아니 1돌이랑 2돌 효과 뭔데요? 1돌 효과 뭔데요? 4돌? 아니, 다 자기가 진짜래. 1돌 쿨감이라고요? 그쿨 40초짜리 말하는 건가? 설마, 단검이 기간제예요? 딱 보니까 그러던데. 단검이 그냥 기간제던데. 근데 그 기간 늘려주는 거임? 상환 기간 연장해 주는 건가요? 20%? 2일을 길게 쓰면 안 돼? 나 그래가지고 그때 쿨이 미쳤던 건가? 그러면은 단검한데 화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단검 든 상황에서 캐릭터 바꾸면요? 그러면은 바꾼 걸로 쳐줌? 활로 바꾼 걸로? 그럼 스위칭을 해야겠네. 그게 그런 개념이었구나, 타탈이. 그러면, 스위칭 캐릭터네요, 그죠? 내가, 제 조합이 약간 스위칭 하는 거에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왜냐면, 헤이조가 전형적인 이제 스위칭 캐릭터라서. 헤이조 이제, 쇄신권 때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딜하고 또 나와서 쇄신권 때리고,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 그럼 이제 1번 타자 나와서 딜하고, 2번 타자 나와서 딜하고, 1번, 2번 쿨돌때 3번 타자 나와서 딜하고. 만약 사기 조합 아니야, 이러면?
한명 몰빵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지 않나? 무슨 뭐 행향배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한명 몰빵해 주는 것보다는 너무 조별 과제 같잖아. 각자 자기 몫을 해야죠, 그죠? 타타는 헤이조랑 쓰기 힘들다고요? 그럼 탈락인데. 근데 헤이조가 방랑자로 변신하면요? 제 헤이조 각성 스킬 있거든요? 방랑자로 변신하는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저 헤이조 너무 특별해서. 아, 소로 변신하는 스킬도 있어요. 소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디지몬 같은 거예요. 제 헤이조는 약간 소로 진화, 이제 방랑자로 블랙 진화 막 이런 컨셉이라서 그런 게 있다. 아니, 오늘 일단 저거 해야 돼요. 나좀 돌파 좀 해야 돼. 돌파. 지금 몰앱이 50에 막혀 있어요. 세메야, 진화시켜줘. 헤이조 원소 폭발이 신분증 바꾸기 드드드드 진 원소 폭발 생겨버리. 곧 방랑자로 진화하러 가자. 이 새끼 따위 가자. 지금 스펙으로 월드 7렙 간다고요? 아니, 뭐 월드 7렙엔 1000리라도 나오나? 나 개센데. 아니, 저 헤이조래 80이에요. 가무도 80이고. 근데 비경은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리고 월드랩 몇이 만렙이에요? 나 월드랩에 6임 지금. 8이 만렙이야? 8은 진짜 불지옥 냄새 나는데? 근데 저번에 나선 비경 언급하셨던데 언제 탐방 가시나요? 나선 비경 좀 무서워. 약간 저주받은 신정 같달까요? 약간 뭔가 이 원린이가 보기에는 너무 이름부터 무서운 나선비가 뭔가 무섭게 생겼어. 아, 오늘 공방 좀 기대되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무상의 교양식 으뜸 음화의 악장? 음악회가 열리나 여기서? 미지의 비경으로 가는 문이 다시 열리자 그 안에 있던 무상의 원소가 대량의 부하들을 불러모아 강력한 진영을 구축했다. 비경 속의 기묘한 힘 으뜸 음화를 이용해 강도들을 처치하자. 음악? 신념인가요 혹시? 아, 오늘 수메르네 꿀잼. 그 주요 포인트들. 아, 좋됐다. 진짜 좋됐다. 아니, 근데 1큐가 이렇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약간 홈트 하는 거랑 PT 하는 거의 차이예요. 약간 홈트 하면은 아 귀찮아, 한 세트 더 하기 싫어, 아 힘들어, 이제 그만,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이제 자야겠다 이러는데, 이제 헬스장 가면은 강제로 시키거든요. 강제로 이제 안 했던 운동까지 개척해서 운동하지 않았던 부위까지 이제 열어버리는데. 이게 집에서 맨날 몬드 홈트만 하면은 이제 몬드 말고는 워프 열 일이 없는데, 이제 수메르 헬스장 끊고 나니까 수메르 강제로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 지금 많이 오픈됐거든요. 여기도 원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었어. 이런 것 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었는데 수메르 1쾌 열어놓으니까 강제 개통됐습니다. 아, 이거 언제 가냐?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모래의 눈 여긴 어디지? 아, 여기 한 30년 뒤에나 신도시 세워질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끔찍한데 지금. 나를 무시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주마.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근데 수메르는 1쾌가 좀 꿀잼인 게 많아. 그 며칠 해보니까 수메르 1쾌는 전체적으로 좀 재밌어.
버섯 그 통통 그거랑 두더지 잡는 거랑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딱히. 자. 아 나 근데 이제 슬슬 좀 헤이즈 맛있는 건 알겠는데 좀 살짝 물린달까? 뭐 그런 마이크 소리가 좀 게임에 좀 비해서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늘릴까? 야 족제비 나와 대기 중 드드드드드 뭔가요? 빠른 처치 여러분 제 마이크 소리 한번 비교해보세요 줄였어요 지금 어때요? 제 목소리 어떤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은? 지금도 똑같나요? 똑같아? 아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나보다 그러네 마이크의 볼륨이 있는데 이건 관련이 없나보네 우편 오 아니 근데 원신이 좀 전체적으로 좀 버는 거에 비해 좀 짜다 조금 좀 버는 거에 비해서 조금 짜요 지금 밸런스 한번 비교해보세요 곁 부탁해 폭풍 이 녀석을 때려야 돼 덤벼 오우씨 아니 숙녀를 씨 어 버섯몬 이 자식 주먹 맛 좀 볼래? 오늘 이 선배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원캠몬 하면서 슬슬 끝내도 되겠군요 걱정 마 가자 근데 빙결이 편하긴 한데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비겁하달까 아니 롤도 상대가 좀 이렇게 막 같이 싸워야 재밌는데 이게 나 혼자 때리는 기분이랄지 아 나 방랑자 너무 궁금하네 방랑자 플레이 어떤 거 설마 방랑자 원소 폭발 쓰면 건담 나오는 거 아님? 미친 헤이조 진짜 무조건 방랑자로 진화시켜야겠는데? 아 진짜 너무 기대되네 그 무슨 칠갑 비준가? 뭐 이름이? 그 졸라 에반게리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류에이가 에반게리온 초호기 보고 만든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대놓고 그냥 뭐 그 숨길 생각도 없지만요 색깔까지 그냥 번개라서 보라색인 척 그냥 숨길 생각도 없지만 아야 핫팀 퀘스트가 있네 어디 보자 뭘 선택해야 할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의 황금 요리는 뭘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 자칭 뭐지 황금 요리 금 금으로 만든 거야 아닐세 먹으면 바로 재물운이 높아지는 위대한 요리지 그럼 나도 먹을래 아니지 그런 요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페이몬이 수메로 오고 나서 은근 얘가 이성을 찾았어 몬드 리월 여기 돌 때는 그냥 뭐 메주로 아 뭐지? 메주로 된장을 막 뭐죠? 그때는 뭐 귀신 풍뎅이로 벤티를 돌파시켜준다고 해도 믿었는데 이제는 좀 똑똑해졌어 하하하 그건 자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예를 들어 리월의 모라육처럼 이름에 돈이라는 뜻이 들어간 요리에는 강한 재물운이 담겨져 있네 버터치킨의 윤기가 줄줄 흐르는 모습은 두툼한 지갑을 연하게 하고 몬드의 높이 쌓기는 이름부터 플레이팅까지 재물을 높이 쌓는다는 걸 의미하지 이런 요리를 먹고 갈람이 거래소로 가서 현물을 산다면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을 게야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선물이 무슨 뜻이에요? 왜 세 가지 전부 다 먹지 않는 거죠? 좋은 식사재를 모두 사용했는데 이상한 요리지가 만들어지곤 하지 않나? 이건 맞는 말이야 삼겹살에 캐비어를 올려서 구워보세요 가격은 말도 안 되는데 맛이 있진 않죠 근데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이걸 실제로 한 식당이 존재한다 인터넷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삼겹살 캐비어 아실 거예요
그 약간 무슨 맛집 탐방 특공대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나왔었는데 레전드였지. 재물운도 마찬가지야. 과유불급이라고.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황금률이 한 가지만 먹어야 하지. 아 잠깐, 아까는 제대로 못 봤는데 자네 머리카락이 황금색이잖아. 아주 빛나, 빛난다고. 황금색은 재물을 상징하지. 자네가 선택한 요리라면 분명 나한테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게야. 그 지식의 도시라고 해서 꼭 모두가 지혜롭진 않네. 어? 만약 손해를 보면요? 걱정하지 말게나. 이 몸은 칼라미의 비범한 거상이야. 이익을 얻다면 자네한테 보상을 주겠지만 손해를 본다고 해도 책임을 묻진 않을게야. 안심이 되나? 좋은데? 뭐라요? 버터치킨 그리고 노피사케 중에서 진짜 황금률을 골라주렴? 뭐지? 뭐라요? 버터치킨 노피사케? 아니 만들어 와야 돼? 아 여기 취사장 어딨지? 취사장 어디 있을텐데? 취사장 위치 아시는 분? 그래 밥집 앞에 있겠지? 어우 안 보여. 이건 기념품일 것 같고 커피숍에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좀 지도 뚫어놔야지. 응? 게시판 씨? 왠지 여기서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커피숍에서 다 팔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 식당들 자기가 안 하는 거 다 하는 거. 요즘 치킨집에서 피자도 팔고 떡볶이도 팔아. 감자튀김도 팔고. 이제 그냥 뭐 그냥 뇌절이야. 뭐 햄버거집에서 치킨 팔고 햄버거집에서 떡볶이 팔고 이제 그냥 자유로워. 카페에서도 요즘 많이 하잖아. 어 뭐야 여기 되게 좋은데? 이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어! 아 아닌데 이거. 어 근데 레시피 파네? 파디사라 푸딩? 6525모라? 너무 비싸. 아 여기 뭐 취사대 없나? 어 이거? 아 근데 여기 되게 고급 찻집인데요? 여기 미나지마 거기랑 비교도 안 되는데. 아이고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워크 왼쪽에 식당 있다고요? 아 여기 식당 있네 바로. 아 여긴가? 아까 뭐랬지? 높이뛰기? 높이뛰기 없잖아. 아 먹으라 먹으라 해. 그냥 주는대로 먹어 좀. 컷! 이렇게 위험하게 끄트머리에 맞춰서 자체 난이도 조절. 아름다웠죠? 아 먹어 주는대로 먹어. 누가 어? 누가 메뉴 따져가면서 먹어. 아 그래도 모라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아니 근데 요리 많이 알아서 좋아요. 레시피 다 알면 뭐가 좋아. 어차피 먹는 것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 느낌이 온다. 이 요리의 향기는 분명 제 물의 향기야. 황금의 느낌이라고. 이번에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재물했다? 얘는 진짜 허공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이거 지금 허공의 부재가 불러일으킨 끔찍한 참사가 아닐까요? 이상할 수도 있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재물을 가져다 준다면 다 좋은 게야. 난 재물을 맞이하러 가야겠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행자. 오긴 할까? 부자 자칭 이런 사람 많잖아. 막 부자인 척 해가지고 부자인 척해서 돈 벌어. 그래서 진짜 부자가 돼.
그게 진짜 창조 경제 아닐까? 일단 부자인 척을 해. 이제 부자인 줄 알고 다들 좋아해 그럼. 부자가 뭐야? 이제 약간 자기 뭐지? 아무튼 먼저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리는. 자아도취형 아 모르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아 이거 오늘 찍어 놓을까요? 여기만 찍어도 좀 이렇게 가면 이쁜데?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이거 찍고 여기서 날개 타고 낙하산 행글라이딩으로 이렇게 가고 이거 찍고 딱인데? 아니 근데 그거 있겠지. 어 여기에 지혜의 도시잖아요. 그거 있겠지. 케이블카 있겠죠? 없으면 뇌절입니다. 그거 있겠지? 아 근데 사막이 없을 수도 있어. 여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이쪽 도로가 안 뚫려가지고. 아 보세요 여기 매드맥스라도 느꼈네. 직원 갖고 와. 어우 뿌예. 아이고 뿌예. 아 숨 막혀. 어우 뭔지 장난 아니네 여기. 아 근데 멀어 보이는데 뛰다 보면 도착해 있어. 뭐야? 좀 쉬어. 전부 돌려주지. 오, 이 자식, 너 나쁜 놈이었어? 귀엽게 생겨가지고 웃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 짐승고기 잘 되면. 짐승고기? 몇 근이야 이게? 어, 세상에. 와, 이 자식 장난이 아니구나. 잠깐. 발 빼마지 마. 아니 그냥 고기 고기 공장인데? 아니 수마를 되게 풍족하다. 여기 그냥 고기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 수메르는 잘 살겠네 애들이. 오 그렇지 케이블카 믿고 있었다고. 없으면 뇌절이거든요 이거는. 부탁해. 아 또 왔어. 덤벼. 아쉽더라. 순순히 자백해. 아니 근데 헤이조니까 그나마 안 물리는 거지.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도 안 물리는 거지. 이 정도로 하니까 좀 약간 다른 캐릭터면 진작 물렸는데 이 타격감을 잊을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좀 약간 물리긴 해요. 좀 다른 조합 하다 와야지. 약간 너무 에픽세븐만 하면 재미없고 다른 게임 하다 오면 진짜 뒤지게 재밌거든요. 다른 것 좀 먹고 와야 돼. 시간 죽어. 아 여기 위에 있잖아. 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재화가 부족해. 지금 뭐 이것저것 모으는데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고 빨리 12월에 왔으면 좋겠다. 어? 선생님이 묻혀 계시는데? 어 조사. 아이고 뭐 술 취한 선생님 지갑 뭐 터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마음이. 내가 왜 거기 자고 있어. 어 앉았으면 되잖아. 어 약간 범죄 저지르는 것 같네. 야 근데 북두는 뭔가 이게 방송을 잘 못 캐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방금 스카 오 안돼! 어, 잠깐 이거 찍어야 돼. 어딨어? 없어. 아니 황금 스카라가 뭔데요? 아 설마 저게 그거 아니야? 사인양 돌파재료? 사인양 돌파재료 진짜 개극혐이라고 그랬는데? 어 먹었어 지금!
아니 근데 사인이야 이거 너무 뇌절 아니야? 뭐 이딴 걸 돌파제로 써. 무슨 월클인 줄 아나 지금. 아니 이거 라이덴 쇼군 이런 애들이 이거 돌파제로 쓰면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월클인 줄 아나 약간? 좀 그런데요 이거는?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나 올라가고 싶어. 아 이거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 오쌰 이거 돌.. 이거 그.. 깜짝 테스트 안 사라졌겠지? 아 내가 보았을 때 사인이랑 그때 아자르 못 땄다니까? 내가 그때 아자르랑 엄대엄 가가지고 내가 그때 아자르 살아갔어요. 아비디아 숲에 있잖아. 아 사라졌어 이씨. 올라갈 수 없네. 아 근데 여기 그 선령이 있어가지고 데리러 왔어야 돼. 아이고 반갑습니다. 잠깐. 오 방금 방금. 아니 뭐 당장 사이노 키우진 않았고. 픽셀분 스파 콜라보는 어떤가요? 인사 세븐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요. 참아 말할 수 없어. 보물을 찾았으니 축배를 들자고. 내가 강연은 좀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강연 콜라보 때는 어떻게 좀 약 좀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약장수도 말도 안 돼. 적어도 말이 되는 거를 이제 과장해서 파는 건데. 아 에스파는 좀 약간 근본적인 정신을 좀 벗어나 있지 않나. 어, 저 빛의 피라미드 진짜 궁금하네. 저광 나중에 나올 듯? 오 여기까지 왔어. 야 여기 나 왜 왔어? 여기 가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와버렸네. 어? 얘네 뭘까? 어 너 귀여운데 얘네? 야 이거 완전 바스티온 아니야? 오버워치에? 삐삐리삐삐 이러고 있고 드리 완전 바스티온이네. 어? 얼음과 서리가 돼요. 필 필 바스 필 바스 컷. 어 좋아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오 죽은 선생님. 어, 낭만 있으시네요 이 선생님. 마지막 순간까지 저기서 뭘 봤던 걸까요? 보물 사냥 족제비 쫓아내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근데 경작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약간 좀 감성충이거든요 약간. 근데 이것만 봐도 켄리아 코리아설이 확실해요. 이렇게 감성 찾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바드페에서도 그 탑에 그 풍경 보면서 감성충하고 있잖아요. 100% 켄리아 코리아 맞다니까. 감성 무쇠가 이 정도로 감성 무쇠들이 없어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유했냐고요? 애 한번 키워보세요. 공방 9시 한다던데? 지금 쌤의 주니어한테 생명력 다 빨리고 있어. 아, 야, 죽겠다. 가다가. 보물 사냥, 이거 뭐지? 보사족 쫓아내기. 야! 나와! 금방 다. 관찰. 직원! 오오 뭐야 어떻게 쫓아내기 시간 오 안돼 이걸 피해? 아니 개 잘하는데? 견문색인가? 직원 이 자식아. 오 뭐야
아 이거 근데 랜덤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니 안 죽어. 어디 갔어? 아니 씨. 여기였어? 이놈이야 이놈 이놈 이놈이에요 이놈 확실해요 이놈입니다 이놈이에요 아씨가 나가 어? 사실 아니 근데 뇌절인데 이거 약간 퀘스트? 이거 맞나요?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헉 파워드라몬 있는데? 아니 이거 나이 제한 두는 거 아니에요 게임에 이거는? 순배드 입장 만 50세 미만 입장 가능 아니 파워드라몬 뭐야 아니 야, 야 때릴만해 때릴만해 따라만해 오다가 죽죠? 오 잠깐만 오! 예? 폭풍! 좀 쉬어 오 씨 아니 왜이리 방금 죽고 주먹 맛 좀 볼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오, 백스텝으로 피한 거 봤어요? 덤벼! 나가. 와, 아, 이게 스토리가 이거네. 이 파워드라몬이 이 경작기 선생님을 묻어버렸네. 이 보물상자 때문에. 아, 이게 스토리가 있네, 다. 아, 경선생.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런 사연이 이것도 찍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온 김에 다 찍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이 맛있는 캐릭은 많은데 맛있는 캐릭이 다 후반에 좀 약간 떨어져 이게 아무리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 키우면 그만입니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고 더 센 캐릭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각성 헤이조 만들어줘 헤이즈 2차 각성 만들어줘 사탈 피고 할 거예요 저 사탈 뽑을 겁니다 포즈는 나중에 하고 여기 가야 돼 야, 진짜 이거 풍경 장난 아니다. 오! 풀카라브! 이렇게. 약간 귀신풍뎅이 뇌절 버전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재료가. 귀신풍뎅인데, 이제. 개념을 상실한. 더 어이없는 건 나이다 재료면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사인양 재료인. 월클병 걸려가지고. 나는 돌파 재료마저 특별해. 약간 이거. 뭐지? 방금 뭐 봤는데? 아 잠깐만 여기 38선인데? 오 뭐야? 거슬러? 어 양각 잡혔어 이씨 양각 잡혔을 땐 빠르게 한쪽을 뚫어낸다 야! 뭐해? 안개를 가르리! 얀! 주먹 맛 좀 볼래? 얍! 아 깜짝 놀랐네 20대 전술적이네 상당히 아 그렇지 누군가 설치해놨네요 이 완전 외곽 국도에다가 누가 설치를 해놨네 이거 완전 개념인데 지금 뭐하냐 야 저기다가 코코미 이거 뿌려놓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얼어붙어라. 아 근데 가문은 좀 아웃이다. 가문은 약간 좀 에러다 지금 딱 보니까. 가문은 저희와 함께하기 좀 그렇네요. 이게 이 조합에 시즈탱크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프로토스인데 시즈탱크 억지로 끼워넣은 기분이야. 근데 도라는 가. 왜냐? 사기 유닛이니까. 프로토스 시즈탱크 주면 당연히 쓰지. 근데 이제 좀 안 맞다고 분위기가. 곱게 가세요. 그 약간 딱 느낌이 그래요. 약간 타이즈 입은 뿔 달린 시즈탱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 프로토스 조합이랑 좀 안 맞아. 스카라 무슈 나오면 헤이조 얘기하냐고요? 뭔 소리세요? 제 헤이조 특수 기능 있다니까요? 이 헤이조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면 방랑자로 변신합니다. 이게 이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헤이조한테 뜨거운 물을 뿌리면은 방랑자가 되고 찬물을 뿌리면 소가 됩니다. 저만의 헤이조는 좀 특별해요. 별과 신 오늘의 의뢰 별과 신의 아 여러분도 이거 하세요? 수정덩이가 낫나? 아 수정덩이가 부족해서 계속 모라랑 수정덩이 위주로 가는데 아 사인양이 은근 주식을 잘해 애가 마음에 들어요. 내부터 사인양 지금 존재 이유야. 아 돌파캐 가볼까요? 지금의 세상은 날 받아들이기에 약간 좀 연약하달까? 이 쾌 많은 거 지금 즐기세요. 어차피 12월에 다 깹니다 이제. 12월에 주 5일 방송이기 때문에 직감이 와. 바뀔 겁니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가자. 여기서 가무 교체. 프로토스 근본 조합에 시즈탱크 어울리지 않아요. 개같이 드라군은. 축제를 열고 싶니? 이제 딱 드라군이죠. 지능이 없고 자동 조준을 못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그냥 뇌절이야. 그냥 AI 자체가 그냥 너무 빡대가리라서. 이거 실드 배터리 죽어가죠. 직접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오토 돌려놓으면은 절대 절대 제대로 안 때려. 가자. 뭐야? 이게 맞는데? 뭐 별따절. 아 맨 위지. 이런 거 한번 안 해주면 이제 또 고인물 티나니까. 유정 내 마물 소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이제 예전과는 그냥 아예 괴를 달리하는 시카노의 헤이조 레벨 80, 1월의 정수 3재련, 요이미야 비루의 고동 레벨 70, 하지만 80같은 70 꽉꽉 눌러담았죠. 그리고 북두 레벨 80, 그냥 번개 계속 잡다보니까 남아가지고 어쩌다보니 80 돼버림. 산고노미야 코쿠베 레벨 70, 이것도 80같은 70. 아무튼 뭐 그렇다. 가자. 화이팅! 깨웁시다. 아니 1월의 정수가 사실상 전용무인인 것 같아서 PB도 그렇더라고. 자 여기서부터 잠복 미션이죠. 애초에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엄폐하면서 때려준 게 중요합니다. 살기 싫다. 그냥 드라군의 AI를 가진 그냥 자동 조준 화면을 그냥 안 돼. 그냥 드라군이야 드라군. 그냥
해야지.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톡톡톡톡. 오, 데미지 잘 들어가요. 이번 퀘스트는 훨씬 그 레벨 간격이 적죠 지금. 여기부터 문제인데, 이 방은 이제 내가 느끼는 바로는 저 경작기 선생과 저 이제 추추 근본조합 이 둘의 선택지인데, 빨리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노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벽을 타줘요. 선생님 모르게 벽을 타주고. 불 조심해. 그래, 이거는 맞춰야지. 야, 여기다 불 묻혀, 불 묻혀. 불. 불 묻혀주고요. 확산 시켜주고. 아, 진짜 괜찮네. 흘려주고. 좀 쉬어. 양쪽 다 봐줘야 돼요. 점프죠. 자, 추추 빨리 정리해주고. 추추 먼저 정리해준 게 핵심. 아, 또야? 아씨, 아, 뒤지겠는데? 오, 그렇지. 여기서 회복 좀 줘주고. 주먹 맛 좀 볼래? 오! 순순히 자백해. 갓. 경작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한 대는 맞아줘야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여기서 탈락을 하시죠. 하지만 노련하게 장착을 해주고 여기서 이 녀석을 불러줘요. 아씨, 뭐죠? 불 조심해. 아마? 한 칸씩 오는 거야? 아, 그저 드라군 행동. 안 나와. 덤벼. 아름답다면 오케이. 잠깐만. 호, 잠깐만요. 야, 유도탄이야? 아, 모르겠다. 갈라, 갈래. 오든가, 오든가. 그래, 오든가.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개같이 정말 시켜줘. 어디 갔어? 아, 이 새끼 그냥 꼭 지자리 할 거면서. 어? 폭죽이 왔다고. 꼭 그렇게 어디 가는 척 그냥. 그냥 클로킹 했다 푸는 거랑 뭐가 달라. 나가. 폭풍. 나가. 안 나가? 나가. 나가. 이게 안다? 야, 진짜 무서운데? 안쪽으로 파고 들어요. 불 붙여주고, 이것도 불 붙여주고. 아씨, 이거 좀 잡으라고. 좋아요. 아, 야, 북도 물 좀 마셔. 한 잔해. 발뺌하지 마. 순순히 자백해. 이쪽도 정리해주고. 라나로 사라졌나? 예?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아, 이게 맞아도 그냥 폭탄 쏴버리네. 덤벼. 오, 시원해. 여기 좀 그렇다. 아, 여기가 진짜 뇌졸이야. 여기 분수가 너무 많아. 샷.
일단 제드부터. 공부가 왔어. 오씨. 눈 크게 뜨고 기폭지 접어. 왔다 쏴 왔다. 잡아 그냥. 얘 제드한테 너무 약해. 얘는 얘 드라군 그 자체라. 제드는 이게 논탕이 되는 게 잘 잡고 있는데 얘를 잘 못 잡았다. 오씨. 오. 순순히 타백해. 도망칠 생각이. 뭔 일이 나한테 뭐 있다. 좀 쉬어. 자. 예. 어디야? 어디 나와 나와.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죽여. 쉬고. 너무 날뛰는군. 아! 갓. 아씨 너무 힘드네. 독수리 왔다고. 아 근데 조합 자체가 좀 안정적이어서 예전보다 훨씬 낫다. 아이씨. 불 조심해. 야 노덜노덜 한데 지금? 재생의 문 연계 부추관. 재생의 문 특 재생 안 시켜주고. 어씨. 여기서 이제 얼궁 두 명 있는 곳이죠. 천천히 잠입합니다. 녀석들이 모르게 순사같이 연어처럼 연어처럼. 잠깐 잠깐 숨 숨막혀 숨막혀. 선생님 잠시만요. 깜짝 놀랐죠 지금? 갑작스럽게 물 밖으로 튀어나온 이 어?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걱정 마. 안목은 이제 랄라노 두 마리 무상 내전 한 번만 잡으면 되죠. 최악의 조합 그냥. 역대 최악의. 일단 한 마리 탁 해야지. 이 자식들 둘만 아니면 한 마리. 순순히 타백해. 기곤 탐정의 어부가 아니지 않아? 그만해. 부탁해. 발뺌하지 마. 기폭지 접어. 오늘 지 자리 나타나니까. 주먹 맛 좀 볼래? 아 기대 시원한 거. 걱정 마. 야 잠깐 헤이 좀 쉬고 숨 쉬어야 돼 이거. 가봅시다. 이번에는 요이미가 있기 때문에 드라군 데리고 왔어. 질럿 질드 조합이야. 아니 아니. 불 조심해. 덤벼. 그렇지 한번 먹고 가.
지금 이거까지. 아, 시원하다 데미지. 안정적이죠? 이봐. 주먹 맞춰. 폭죽이 왔다고. 이건 빼놓고. 아, 이거는 그 저 아 잠깐, 아 그 안에 파고들었어야 했네. 발 빼마지 마. 이게 해산을 면하는 힘이다. 어차피 털어야 되니까 번개는. 여기까지다 임마. 어? 그냥 소렌 쳤는데요? 무상의 대전이? 무상의 대전 헬스 레프트 더 게임 갓! 아 이제 그냥 적수가 없네. 아 근데 저거 한번 때려볼까? 뒤지게 단단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그 돌파하기 전에도 구락구락고 개단단했거든요? 오 아니네? 그렇게 막 간단하지 않네. 덤벼. 오 내가 쓴 건가 그냥? 아 그로기 걸리면 딱 약해져요. 잡목주제에 무슨 그로기가 있었나? 어이없네. 좋아요. 아 근데 나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90레벨 헤이저로 먼저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의 헤이저, 물의 타르탈리아, 불의 요이미야, 얼음의 가무. 아이고 태무님 강해져서 이제 얼두에 적수가 왔네요. 아이고 박무전님 만원 감사합니다. 만원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약간 시시해졌을지도. 너무 세졌어. 감우 뺀다고요? 아니 감우가 이제 그 약간 카즈아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사실 감우를 안 쓸라 그랬거든요. 안 쓸라 그랬는데 그 주간 보스 해야 되니까 드발린을 잡으러 갔어요. 드발린을 잡으러 갔는데 감우가 그렇게 좋대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그거는 그냥 감우 쓰는 게 맞지 않나? 맛비쌈 한잔하고 잡으러 가야죠. 나 사실 90레 못 잡는데. 사실 이게 조금 에 아 모르겠다. 내 최고의 조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일단 처음에 날 좀 재밌게 이 뇌전 화살 좀 흘려주고. 방법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 상냥하게 대해줄 테니. 야야야야야 그 오. 손
쉬어. 야, 길, 길 뚫는 거 뭐야? 예? 주먹 맛 좀 볼래? 축제 대형! 거점 발견! 속구쳐라. 야, 치면 그냥 사망인데? 성해 유경! 어 뭐야! 오! 우영우! 전술에 문제가 있던 걸까? 어, 스텝 하자. 스텝 잠깐만. 이 스텝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절대 못 깨. 이거 나 깨달았어. 그리고 쿠콩이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더 빨리 달려보시지. 어! 우와! 물 좀 먹어. 빠른 빠르군. 힘드네. 아씨, 어떻게 치우긴데. 숨기나 하다니. 쇼파! 축제는 끝났어. 아, 야, 큰일인데 이거? 오! 아니 이 이렇게 쳐? 오 잠깐 진짜 위험한데 이거? 야 입회 이거 가능해? 괜찮아. 성실한 입과. 또 이겨라! 오! 오!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 덤벼! 광란의 기술. 숨기만 할 거야? 잘 봐. 아, 또 시작, 또 시작. 잡았다. 발 빼지 마. 걱정 마. 이건 어떠냐? 전원 귀향합니다. 아니 피하는 거 없네. 좀 쉬어.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 숨기만 할 거야? 덤벼! 미쳐나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탈탈이 왜 대화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려우신 걸 세매님이 해내십니다. 아 나 타탈 패턴을 잘 모르겠어. 아 잠깐만 여러분 어제 통닭이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요. 뽑으셔야겠죠? 어제 못 먹은 예 뽑을 거예요. 어제 못 먹은 통닭 혹시 지금 먹어도 될지. 어제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 코코미로 물속성 기술에 죽을 때 에이스 죽는 거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 아이 통닭 먹은 거 다 토해냈네 씨. 끝까지. 죽어! 그렇지! 멍청한 녀석! 해파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벡터맨 이글! 너 맞어. 바로 달려. 괜찮은 실력이군.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어. 널 실망시키지 마. 그가 뭐 경탄성을. 아니 개 오랜만인데? 어 이거 스카라부쇼 표절 아니야?
걱정 마. 뭐야? 메뉴 있는데? 사실 개념 있나? 아니 이게 진짜 강자예요? 좀 한다. 부탁해. 몰래 멀티? 모르지? 모르지? 걔가 전혀 모르고 있죠? 야 잠깐 이거 진짜 진심이야. 나 300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요기 살리고 가야 돼. 천장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위에 있어. 야 망토가 페이몬이야. 이거 떡밥 아니야? 어 진짜 망토가 페이몬인데? 잠깐만 이거 한 입 더 해. 스태도 필요하고 이거. 아, 근데 이렇게 쫄리는 거 처음이다. 91레 많이 처음 잡아봐요. 너무 세 지금. 아 얘 패턴 뭐 있었지? 얘 돌진 패턴 없지? 돌진 패턴 없고 무슨 우영우 하나 있고. 야 요미가 살려가야 돼.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요미가 두 대라도 맞아줘야 돼요. 요미 딱히 뭐 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에서 스파이더마인 같은 거 맞고 죽어주면 좋아. 걱정 마. 행복해. 한잔해. 초비상이야 지금 우리. 야 한 대 맞고 죽지 마, 유미야. 불조심해. 오 잠깐만. 좀 쉬어. 쇼. 안개를 가르리. 이거 지금 그냥 써야 돼. 그냥 써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야 이 정도 그냥 풀들 때려서 너 잘했어 유미야. 좋았다 좋았다 야. 요미 혹시 모르니까 걱정 마. 어 돌진 있는데? 스텔 스텔 죽네. 소멸하라. 어? 못 떴어! 폭풍! 주먹 맛 좀 볼래? 그렇지! 다 왔어! 시간! 이제 신유라와 숟가락도 잡아보자. 아니 신유라 90레벨은 좀 주간 다 잡았는데 지금? 거는 진짜 농담 안 하고 인류다. 아니 진짜 근데 아니 근데 보호 막히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아 확실히. 이렇게 하면 재밌어 진짜. 아이고! 타탈 처치 성공.
아이고 이상해님 마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뭐라고 그냥 매주 잡는 건데 숨 쉬듯이 세면은 밥 먹듯이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타이나리가 악단 쓰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나리 줄 악단 좀. 아 야타용왕 걔는 사람 가리잖아. 걔 보호막 없으면은 입밴 시키잖아요. 나 그런 애들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애초에 저 바이무상 단한 번도 안 깼음. 바이무상 노클임 노클. 그냥 바위 관련 아예 안 했어요. 만약 2토가 나온다? 그럼 그날부터 바이무상 야타용왕 시작할게요. 나 종료 랩 40이야. 2토 바이무상 아니야? 근데 바이팟을 맞춰야 되잖아. 내가 지금 바이팟을 할수 있는 게 종려는 안쓸 거고 노엘 2토 2인 체제 듀오로 은근 있네 3인 체제 노엘 은근 2토 3명 아니 노엘도 보호막 있네? 아이고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는 절대 못해요 라이덴 90레벨 절대 안돼 진짜 지금 여기까지가 한계야 아니 라이덴은 진짜 못 이겠어 근데 라이덴 나중에 그건 해볼게요 노히트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알베도 못 뽑았어 그때 그 가정 이슈 때문에 아 근데 바위가 진짜 없네 내가 아 오늘 픽업 좀 봐야겠다 오늘 픽업 못 드는지 근데 일단은 바위팟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근데 2톤 하면 바위팟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바위 왜 이렇게 찐따 같아 왜 이렇게 반응을 못해 원소 반응을 반에서 10덩 얘기 4명에서 라이트 노벨 얘기하는 그룹 마냥 지들끼리 그냥 조별 뭐 모듬 단위로 뭐 수행 평가하면은 한명 잘리면은 이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지 혼자 급격하게 자신감 잃어버리는 그런 애들. 아 잠깐만 나 그거 없는데 바위가 진짜로? 바위 못하네. 그냥 다음 주에 적어놔 줘. 헤이조 방랑자 그 지인 파루잔 해가지고 헤이조 몰아주기 조합 가자. 방랑자 딱 보니까 헤이조 토퍼시야 지금 느낌이. 그거 먼저 가죠. 바위 팟도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헤이조가 지금까지 아직 서폿이 아직 안 나왔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출시되고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전용 서폿이 아직도 없어요. 내가 볼때 방랑자랑 파루잔 내는 게 그게 좀 저격이 아닌가. 아, 전용 서폿. 이제 헤이조를. 장점이 없다는 것은 약점도 없다는 것이다. 무상성 바이파나세. 아니 근데 바이팟의 장점이 그거예요? 상성이 없다는 거? 딜은 다 들어가? 약간 그런 컨셉인가? 어떤 원소에도 내성 안 타는? 그럼 약간 좀 그것도 좀 약간 뭔가 약간 재밌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저거 깨볼까요? 이거 한 시간이면 깨나? 공방 9시 시작이요. 아, 나 원스스톤 기대되네. 아니, 근데 아, 잠깐만, 근데 원스스톤 이걸 매칭 돼요? 이 토를 키우시겠다면 츠루미를 가셔야 하는데 츠루미 전에 고기마루 고향인 세이라이 섬부터 가야 해요. 어지럽네. 아니 근데 내가 친구끼리 하기로 해가지고 세메를 이겨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님들 내패 보잖아요. 그럼 그걸 왜 해? 탐정이
걱정이면 탐정답게 행동해야지. 그냥 보라고 할까?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찾아야겠어. 야, 비전 켜주고 이기기? 뭘 양심에 맡겨요 한국에서. 이게 뭐 사람들이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방풀은 합니다. 자전거 훔치는 거랑 방풀은 해요. 노트북, 아이폰 이런 건 안 가져가지만. 아니 질풍에 대추야차? 아니 이 새끼 진짜 야차 출신인가? 아니 질풍에 대추야차 이름이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러면은 근데 시청자들이 뭔 상황인지 모르잖아. 이게 뭐 미니맵 가리는 것도 아니고. 배 있는 곳만 가리면 안 되나요? 안 된 말고. 아니 하스스톤 하는데 내 패 가리면 님들 볼 거예요? 못 본다니까 재미없어서. 아니 롤 미니맵 가리는 거랑 달라. 뭐야 얘 고정 출전이야 얘는? 약간 리버스 호날두인가? 얘는 무조건 고정 출전이네. 편성 확인. 오 어떤 식으로 싸우려나? 오 저기 질풍에 대추야차가 있음. 아니 내 얼굴도 모르나? 아니 그리고 지금 패션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거 알텐데. 덤벼! 화려하고 날렵한 공격으로 이겨줄 테니까. 이게 평범함? 이것만 봐도 심상치 않거든요? 씨발 잘못 걸렸다 약간 이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는데. 긴장할 거 없어 둥둥모자. 예선 상대 정도는 껌이니까 사뿐히 밟고 가자고. 그래 둥둥모자야 우린 거기도 있어. 따르기 인원 먼저 노려. 따르기 상대 따르기 먼저 노려야 돼. 누가 힐해 버리든가. 응원 가고 먹어줄래요? 이게 뭐야? 자기 팀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없는데? 누가 먼저?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미쳤어? 아니 괴절해 디얼엑스야 디얼엑스. 퍼펙트 게임 하겠는데? 죽지 마. 주동권은 우리한테 있어. 막타. 아 때려주고 싶네. 아 쟤 아무것도 안 해. 아, 이거 왜 안 죽어? 아니 막타 그렇지! 찌버야 뭐해! 찌버야 딜을 해 딜을! 어. 즐겨 즐겨. 잘했어 둥둥모자! 다들 정말 잘 싸웠어! 아니 마지막에 얘들아 마무리 못한 건 좀 그랬다. 이럴 수가. 내 질풍 공격이 지다니. 다들 철수해! 그래 도망가. 그게 제일 잘 어울려. 이거 말했죠? 아 쉬운데? 아 저 녀석이 근데 응원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패자가 아닌가 저거? 배우인가? 버섯몬으로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거 정말 재밌다. 뭔가 색달라. 아까 싸운 훈련소 버섯몬들도 꽤 주기 잘 맞던데? 우리와 막상 막하였어. 아니 근데 버섯몬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조금 다르네. 그 약간 뭔가 너무 정돈되지 않은 전투랄까? 이게 무슨 약간 전술이 있다기보다 그냥 약간 애들 패싸움 보는 느낌? 아이 그런 뜻이 아니야. 상대가 버섯몬과 하나의 유파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지만 이겼잖아. 난 둥둥모자와 팀워크가 더 잘 맞았으면 좋겠어. 우리 눈빛만 보고도 바로 통할 정도로 말이야. 여튼 이모니가 버섯몬으로 참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버섯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파트너 간의 케미에 달려있지. 니코! 아니 레일라 이제 그냥 아예 같이 다니는데? 니코! 레일라도 같이 있네. 예선은 잘 치르고 왔어? 빙글빙글 몸과 버섯 친구들이 정말 잘 싸워줬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대를 이겨버리더라고요. 어, 뭐야? 빙글빙글몬 근데 크기도 그렇고 예사롭지 않아요. 점포 아닌가? 전설 같은데? 그러고 대회장에 돌아왔는데 야에씨 상대가 넋이나 간 표정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마침 야에씨가 두 분을 만나러 가신다길래 따라왔죠. 레일라와 소우카 모두 상대를 이기고 경기를 무사히 끝냈어. 하. 근데 난 맥이 빠지네. 막 재밌어지려는데 경기가 끝나버리는 건 뭐람? 근데 미코도 이렇게 재능충이란 말이야? 이제 겨우 예선인데 벌써부터 괴물 같은 상대가 나오면 시합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그건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미코가 저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근데 미코, 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어, 아주 좋아, 페이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앞으로 나올 상대는 점점 더 강해질 테니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그러게, 아, 내가 그때 딱 봐도 한 4강에서 미코 만나서 그냥 개맞을 것 같은데. 아예 이 기세를 몰아 버섯몬과 특별 수행을 해서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을 거야. 아, 애니팡? 좋은 생각이야. 그럼 버섯 친구들이랑 특별 수행하러 지금 바로 가보자. 아, 애니팡 냄새 나는데? 수행지로 향한다. 어? 아니네? 경치가 좋네. 공기에 우림의 향기가 섞여있어. 이 정도로 외진 곳이라면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버섯몬들과 실컷 놀다가 지칠 땐 쉬면서 수메르의 이색적인 요리를 즐겨보자고. 좋네요. 약간 좀 힐링되네 스토리가. 오 예! 먹을 거다 먹을 거!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원신 작가 입장에서 이런 이벤트 스토리 짜기 너무 쉬운데? 그냥 풀불 하나 넣어. 적당히 안 나온 애 주사에 굴려서 넣어. 그 다음에 뭐 지역 정해. 거기 뭐 그냥 밥 얘기해. 뭐 페이몬이 밥 좋아. 밥 너무 좋아. 이제 오늘 이벤트는 뭐 합니다. 돈이 걸려 있어요. 페이먼 아 돈 너무 좋아. 막 꼭 해야 돼 행자. 그래 가 해 뭐 해. 마지막에 돈 안 줘. 돈 다 기부해. 막 이모니 막 슬퍼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하지만 대신 맛있는 걸 준비했어. 예 하고 이제 끝나는 약간 그런 스토리. 어라? 근데 우리 수행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님 이 간식에 버섯몬들이랑 텔레파시가 통하게 하는 특별한 재료라도 넣었어? 그래 그치 거기서 이제 이벤트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 우인단다. 벌써 하나 다 했네. 근데 이제 뭐 이제 공방 보고 공방 다 본 다음에 이제 또 뭐함? 나한테 신통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능력을 남용하면 안 되지. 다 평범한 건거알이랑 간식이야. 이모니가 너무 큰 걸 바라네. 내가 지옥 훈련이라도 준비한 줄 알았나 보네. 그런 건 필요 없어. 활시위를 너무 팽팽히 당기고만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 버섯몬과 유대를 쌓으려면 먼저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야 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유대 수행이야. 그래, 중요한 건 유대감이죠. 만약 네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꼬마가 너한테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서 추추폭도 정도는 한 손으로 때려눕히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싶겠어? 초복패. 아니 표정 뭐야? 아니 행자 표정 레전드인데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남행자기 잘했다. 이거 남행자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 표정? 그러기만 해봐. 3일 아니 5일은 너랑 말도 안 섞을 거야. 이모나 운동은 해야지. 봐, 너희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훈련을 강요받는 건 싫은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버섯몬은 어떻겠어? 얘는 버섯이잖아요. 포켓몬이 훈련을 거부해? 그래, 네 말이 맞아. 야해 씨 말이 맞아요. 지혜의 구슬을 꺼두거나 구슬이 고장났을 때 과연 버섯 친구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지 궁금해요. 어, 근데 지혜의 구슬 얘기하니까 포켓볼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포켓몬들은 포켓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 약간 무슨 기분일까요? 되게 궁금하네. 주전자 같은 게 있나? 지혜의 구슬 꺼둔다고? 그러니까 꺼두면 버섯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친구란 건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뢰가 싹트는 거잖아요. 전 이런 도구에 의존해서 빙글빙글 뭔가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명령을 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오, 레일라 지금 한지우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진실한 감정은 외부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주 클래식한 관점이네. 그래, 도구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하지만 버섯몬의 구속을 풀어도 아무 문제 없을까? 시대얼굴 가치는 있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레일라. 걱정 마, 뒤처리는 우리가 해줄게. 그러게, 아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풀어주면은 본능이 폭발해버리잖아요. 막 그 사냥 본능이 깨어나잖아. 얘네 이거 풀어주면 구속.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아, 궁금하긴 하다. 거의 썸네일급이에요. 버섯몬의 속박을 풀어줘봤습니다. 함께했던 버섯몬의 주인을 향한 반응. 조회수 300만. 지혜의 구슬을 껐는데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어? 뿐이지 전처럼 공격해오지 않네. 뭐지? 지혜의 구슬이 버섯몬의 성격을 차분하게 만들어준 걸지도 몰라. 그럼 이건 버섯몬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는 물건이란 거지? 아니 뭐야, 이거 완전 그냥 공격적인 본능을 거세하는 거네. 지혜의 구슬이 그냥 영구적으로. 아니 이거 중성화 아니야 거의? 이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납게 살도록 만들어진 애들인데 그 본능을 제거당한 게 맞아요?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레일라의 바람이 이루어지겠네. 서로 친해지기만 하면 지혜의 구슬이 없이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미코 말이 맞아. 신비로운 기술이란 것보다 그런 가설이 더 마음에 들어. 인간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랑 잘 지내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생각해 주는 건데 버섯몬 입장에서는 막 우울하고 막 살기 싫고 그럴 수 있잖아. 버섯몬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열심히 할게요. 빙글빙글 몬의 취향을 알아낸 다음 만능 상인한테 가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올 거예요. 그럼 페이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지혜의 구슬을 끈 상태로 둥둥 모자와 소통해 보자. 둥모야. 가능하지. 껐는데 이제 개같이 튀어버리면 진짜 할 말 없다. 나 세뇌 체면 조교 마음이 통하는 다리가 놓아진 것. 그냥 좋게 좋게 말해준 거라니까. 이게 아, 참 버섯몬이 말을 못하니까 그죠. 어 껐어. 좀 기운이 넘치는데? 지혜 구슬이 어떻게 이런 힘이 담겨있지? 카우툴리아가 다른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건가? 저기서 물놀이 하고 싶니, 빙글빙글몬? 여행자 페이몬, 야해 씨도 버섯 친구들과 물놀이 안 하실래요? 아니 근데 저렇게 엄청난 물건은 갑자기 듣보 학자가 만들었다고? 우인자 냄새 나는데? 조심해야 할 걸. 물속에선 백내천에한테 가까이 가지 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둥둥모자는 둥실 물 버섯몬이야. 둥둥모자한테 물놀이는 특별할 게 없어. 아 맞다. 그럼 둥둥모자한테는 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어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얘네 올라갈 수 있나? 레일라, 미코, 너희끼리 가. 둥둥 모자는 원래 물에서 생활하던 애라 물놀이보단 다른 활동이 좋을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만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레일라 귀엽네. 레일라와 야이미코가 버섯문을 데리고 멀리 놀러간다. 둥둥 모자, 뭐하고 놀고 싶어? 뭐든 말해봐.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날아갔어. 얘가 날 무시하네. 맛있는 걸 잔뜩 먹여서 얼른 친해져야겠어. 그래. 페이몬 한번 먹여볼까? 살려주세요. 클로버 인장이 사실 사람이었어? 인간의 영으로 만든 그런 건가? 그동안 내가 타고 다녔던 건 허덩. 내가 들은 거랑 다르잖아. 버섯몬이 온순하긴 뭐가 온순해. 데밀레인정. 들었어? 누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얼른 가보자. 큰일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줘? 뭐지? 아, 꿀잼. 어딨지? 아닌데? 쟤는 보사단인데? 아, 진짜 참. 아니, 하나야 씨 어디 있는데요? 예? 더 구해줘. 그래, 돌아가. 하나야 씨, 여긴 웬일이야? 한이야가 쫓아내버림. 어? 한이야? 네가 아이들을 구해준 거야? 고마워요. 우연일 뿐이었어. 선수들 흉내내다가 야생 버섯몬에게 포위당한 모양이야. 다행히 내가 소리 듣고 와서 목숨은 건졌지. 너무 위험하잖아. 지혜의 구슬도 없이 버섯몬한테 가까이 갔단 말이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도 버섯몬의 귀여운 외형에 속은 적이 있거든. 난 가문과 조상들의 가르침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서 무턱대고 다가가지 않았지만 버섯몬이 위험한 마물이란 건 다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요새 달 연꽃컵 대회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지. 에링겐도 이 생각은 못했나 봐. 그러네. 이게 원래는 되게 위험한 동물들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약간 경작기를 지금 약간 이용해서 포켓몬 대회를 해가지고 경작기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애들 그냥 경작기만 보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경작기님, 저의 경작기가 돼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작기.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말갓짜는 대회는 내가 끝낼 거야. 지혜의 구슬을 활용하면 버섯몬을 대규모로 학살할 수 있어. 내가 우승하면 이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 한이야야, 그게 무슨 무서운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말갓짜는 대회 학살이라니. 화염 1호가 슬퍼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이 새끼 그래서 이름 대충 지었네. 2호, 3호, 4호 그냥 고깃덩이 마냥 취급하려고, 정 안 붙이려고 이름 그냥 대충 지었네. 너도 대회 참가자잖아. 우리 지도해줄 때도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이제 같은 도축업자 동료가 늘어났다고 생각한 건가? 화염 1호도 자기 종족이 저지른 과오를 알면 날 지지해줄 거야.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 못하니 녀석도 도구의 통제를 받는 장기 말에 불과해. 아니, 도토레급인데? 너를 지도한 이유는 눈치챈 거 아니었어? 너의 실력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실현하려던 것뿐이야. 아, 진짜였어? 하지만 결국 너희도 이 말도 안 되는 대회에 빠져 버섯문을 옹호하는구나.
금빛 유성과 은빛 반성이란 칭호가 아깝네. 이런 미친... 아니 한이야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잠깐 기다려! 글쎄 우리가 아까 지혜의 구슬을 끄고 버섯몬이랑 즐겁게 놀기까지 했다니까!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 아니 이 정도면 뭐 과거에 뭐 진짜 가족이 버섯몬한테 습격당해서 뭐 불우의 사고를 당했다고 이런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정말 개성 있는 캐릭터네. 저 고집 있는 성격 좀 봐. 재밌는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미코, 레일라! 너희도 구조 요청을 듣고 왔구나! 레일라한테 들었어. 저 하니아란 사람이 대회 초반에 너희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레일라를 보곤 떠났다면서? 어? 레일라가 카운터인가? 이제 보니 라이트 노벨에 자주 등장하는 방황하는 캐릭터 같네. 개체가 저지른 잘못을 전체에게 덮어씌우고 상대의 멸망을 꾀하다니. 어? 진짜 그건가 본데? 이제 거인한테 가족 잡아먹혀가지고 이제 그냥 거인 다 멸족시키겠다는, 다 구축시키겠다는 약간 그런 컨셉인가? 방황하는 캐릭터에겐 그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온당한 방법이지. 버섯몬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봐요.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폭한 버섯몬이 주위에 피해를 끼칠 때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본성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야생 생물과 마찬가지로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우림 생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레일라 말이 맞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하니아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막아야 해. 아니 이게 말이 귀여운 버섯몬 이벤트지. 하니아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가분사 되는데? 오, 그녀의 우승길을 막아서겠다고? 너희가 하려는 행동은 내 예상대로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던데 맞설 준비는 됐어? 훈련을 늘릴 거예요. 유대를 더 쌓을 거예요. 미코가 우리 여기로 데리고 온 것도 버섯몬대가 가까워져서 합을 더 잘 맞추기 위함이잖아. 어라? 그럼 설마 이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일이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으면 정말 지루했을 건데 이런 일도 생기네. 덕분에 즐거워졌어? 아니 광기야 이거 이번 이벤트. 정상인이 없어. 오늘 수행은 여기까지. 예선전도 다 끝났을 테니 가서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보자. 이거 쳐다보는 것 봐. 아. 대회장으로 가. 오르모스 한거 고위험도. 이게 돌파의 위험? 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있지? 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최측이 메모판을 설치해서 그래요. 이러면 관중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대회의 화제성도 높아지거든요. 저와 빙글빙글몬 얘기도 나오려나요? 이 경험을 논문에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레일러 마음에 드네. 아, 근데 레일러도 진짜 이쁜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원신에 진짜 매력 넘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정도 어필로는 이제 약간 자극이 안 와요. 나 처음에 원신 시작할 때 엠버만 보고도 엠버 막 그냥 대기 모션만 보면서 막 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씨 어 대박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감옥 PB 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냥 여자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약간 소꿉친구. 괜찮지 않을까? 논문에 쓰려면 인용 자료가 많아야 한다는데 엄청 머리 아픈 일이라고 들었어.
근데 이건 레일라가 직접 겪은 일이니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전 명론파 학생이고 이런 자료는 생론파의 논문에만 쓸 수 있어요. 아, 또 학부. 얘 또 명론파야. 아, 파가 진짜 많다. 가려는 곳에 산이 있으면 산을 너무 기울여. 나이다 만나다니 비유충 됐네. 그럼 생론파 학생한테 자료를 주면 되지. 그 김에 뭐라도 한몫 두둑히. 아니, 자료비도 챙기고. 뭐라보다는 생론파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고급 문헌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빙글빙글몬 같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조사 범위를 좁히면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백 가지 간식을 사와서 하나하나 먹여봐야 하는데. 이게 혹시 허공이 없어져서 이렇게 불편해진 건가? 허공이 있었으면 약간 그걸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레일라. 그럼 하는 김에 둥둥모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봐주라. 그럴게요. 돌아가면 아무르타 학부로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어요. 학부가 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헷갈리지? 지론파, 묘론파, 명론파 이렇게 파들이 있고 학부는 또 다른 거였나? 너무 헷갈리는데? 저건 사이노의 부하? 대회장을 감시하고 있구나. 꼬마야, 32강 대진표가 나왔어. 헉, 한국 우루과이. 저는 무슨 조죠? 다음 대결 상대는 소우카잖아. 소우카? 소우카 개죠? 야에미코 직원? 근데 16강부터, 아 8강부터 자기 벗어만 데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제일 기대하던 장면이네. 한일전. 켄리아 vs 이나즈마. 뭐가 그렇게 재밌어? 꽃길만 밟아도 모자랄 작가가 우리한테 지면 어쩌려고. 그럼 야에 출판사가 야심차게 계획한 수메르 여행도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절대 봐주지 마. 난 소우카한테 우승하라고 한 적 없어. 누가 알아? 너희에게 지고 나서 뭔가 깨닫는 게 있을지? 실패 없는 경험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자신만이 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 가끔은 좌절도 소중한 법이야. 맞아요. 좌절이 사나이를 만드는 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든 건 편집장님의 뜻대로. 다 어디서 본 대사야. 좋은 대답이야. 정말 기대되네. 그럼 너희 승전부를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역배를 건다고? 아니, 매국 배팅하는데요, 야이미코? 역배가 아니라 내가 정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매국 배팅은 좀... 이걸 켄리아에 거네. 오, 2막 완료. 이벤트에도 막이 있구나. 이중임무, 승급과 조사, 이튿날 오전까지 기다리기. 사진기도 있어. 6막까지 있다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스토리가 진짜 좀 약간 이벤트 스토리 좀 되게 뻔한데 그 안에서 미묘하게 좀 다른 거. 근데 뭐 이 정도면 업데이트 줘도 사실 감지도 없죠. 자, 오늘 하세대 칩시다. 오, 진짜 개정식하게 했다. 혼타이까지 9개월 남았다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삼마 이중임무 승부까지. 드디어 다이 연꽃컵 32강 날이네. 소우카랑 결혼해야 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자. 대장으로 렛츠고.
3카 정도는 가볍게 꺾일 것 같은데. 에 모르겠다. 그냥 나의 베스트 라인업으로 가자. 에, 너무 개싸움이야. 근데 일단 전략이 없어 그냥 이게 게임이. 지금 원스스톤 걱정돼요. 전략이 있긴 할까? 이렇게 빨리 두 분과 겨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소설가로서의 제 미래와 야엔님의 인정을 위해 제가 이기도록 할게요. 바라던 바예요. 흥, 그렇게 자만하다 지고 나서 엉엉 울어도 우린 몰라. 나름 또 공부해보면 심오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랩 50? 찝어먼저 잡는 게 맞아. 야, 내 말을 믿어 얘들아. 그렇지 찝어 갓! 아, 내 메인탱인데.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아, 얘가 아니라 얘를 잡아야겠다 얘들아. 이거 이거 먹어주고 또 먹어주고. 오 잠깐 왜 이렇게 막상막하냐 얘들아. 그렇지 찝어야 그래. 따로기랑 찝어가 그냥. 자 4대1 들어가자. 들어가겠지. 막아. 내가 그랬잖아. 오 뭐야 땅 찍어버리는 거야. 이래선 승산이 없잖아. 그 자세 입결. 이제 원신에서 가장 상대에게 순종하는 도문의 자세. 역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천수각의 빈객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천수각의 빈객. 어쩌지? 소호카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미코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잘리진 않겠죠? 나 너무 무서워. 미코가 오니 같은 얼굴로 오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자. 둥둥모자, 너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아, 이긴 게 죄야? 뭐 사과까지. 오니 같은 얼굴 궁금하네. 그래도 진심으로 싸웠으니까 뭐 미안할 거 있나? 책임도 내가 줘야지. 어... 역시 평범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둥 과장된 말을 늘어놓지 않던? 주저앉아 울면서 말이야. 정확하네요. 우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잘했어. 소우카는 이번 일로 귀중한 경험을 얻었을 거고 이걸 살려서 주인공이 좌절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아 야에미코 씨도 요즘 트렌드를 모르네요. 요즘은 좌절하면 안 돼. 성장만 해야 돼. 그냥 미친 듯이 레벨업만 해야 돼요. 좌절이란 게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럼 이제 댓글에 고구마 뭐 작가 뭐 별태 먹고 싶냐 뭐 엄청납니다. 악역이 주는 압박감이나 우승을 쟁취하는 과정은 전부 너희한테서 뽑아내야 하니까 나보다 먼저 탈락할 생각 말려. 이런 악당의 모델이 됐네. 악당한테 밥을 먹는 페이몬이 제일 나빠. 아이, 그런 건 일단 제쳐두고 미코, 소우카한테 우리 너무 악독하게 쓰진 말라고 전해줘. 뭐야 우리 악당으로 나오나? 여행자, 페이몬, 야에씨. 졌나봐. 레일라, 너무 무리하지 마. 또 쓰러질라. 전 괜찮아요. 아. 그나저나 생론파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빙글빙글 문이 좋아할 만한 걸 몇 개 만들어서 먹여봤는데 식자재가 잘못 들어갔는지 통 먹질 않아요. 그래서 둥둥모자가 좋아할 만한 식자재도 추가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야, 괜찮아? 레일라 너무 위태로운데 이거? 무섭냐 왜 이렇게? 이렇게 빨리 결과를 얻다니 대단한데? 근데 잠 좀 못 잤다고 숨이 안 쉬어지나? 아니 행자야 너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런갑다 해 뭘 또 씨 숨 안 쉬어 너? 그 정도인가? 불면증 걸리면 그 정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숨까지 못 쉬나? 경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 상대기를 팍 꺾어주고 오지? 네, 야에씨의 스윙 덕분에 이제 빙글빙글몬이 제 말을 더 잘 들어요. 저조차 부러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내가 볼 때 빙글빙글몬이 조금 좀 우수한 개체예요. 내가 볼 때 레일라가 좀 좋은 거 먹었어. 그런데 이기고 올라온 만큼 상대도 강해져서 부담돼요. 8강 안에 들려면 훈련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내일 아침 7시에 만능상인한테 가서 식자재를 사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데... 내가 사줘야 될 것 같은 기분. 그야 간단하지. 나랑은 8강 수련하러 가고 물건 사는 건 꼬마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언제든 두 팔 걷고 도와줄 거야. 미코는 별로 우리 의사가 안 중요한가 봐. 두 분은 야에 씨 일을 자주 거들어주시나 보네요. 저게 약간 진짜 그냥 약간 미코는 그냥 저게 약간 본인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 약간 저렇게 살아온 거야 그냥. 그냥 막 시켜. 애들이 다 해줘. 문제 없네. 앞으로도 계속 잘합시다.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게다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야. 시킨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소설 속의 이미지가 아 맞다 미코 소설에서 우리 극악무도한 악당으로 만들면 안 돼? 걱정 마 레일라 헤일모는 소우카를 이긴 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있는 거야 먼저 가서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쉬고 있어 아 근데 솔직히 뭐 소우카 이긴 걸로 사과하고 좀 약간 스토리가 좀 이상한데 뭐 좀 가볍고 그냥 약간 그냥 좌뇌는 정도 좌뇌 그냥 쉬면서 우뇌로만 만든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수메르의 그 복잡한 스토리 하고 나니까 이게 약간 밸런스가 좀 잘 맞아요. 이런 스토리가 차라리 나 수메르 마신이 뭐 깨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 그냥 뇌 빼고 할 수 있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가 만능상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예요. 식자재 리스트도. 같이 적어뒀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둥둥모자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봐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잘 가. 그래. 전에 이 대회의 불안정 요소에 대해 말하다 말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겠어. 바로 버섯몬을 육성하는 재료야. 플로럴 젤리요? 소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파트는 비밀 조사지. 궁금하지 않아? 지혜의 구슬과 플로럴 젤리의 마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대회의 내막을 밝히지 않고 하니아가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거야.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페이몬 못 알아듣겠어. 동이 틀 무렵에 움직여봐. 그땐 누구나 피곤에 지쳐있는 시간이니 너희가 원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플로럴 젤리가 뭔가 있나?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또? 미코 말대로 할 거야? 그게 대회에 참가한 이유니까 파트너와 평화롭게 지내려면 해야지. 그 말도 맞네. 그럼 내일 새벽에 버섯몬을 육성하는 곳으로 가보자. 우리의 목적은 대회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야. 둥둥모자를 의심하는 게 아니니까 안심해.
아 근데 버섯몬이 꽤 크네. 엄청 크네. 사람 반만 하네. 자 오늘 원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공방 있기 때문에 공방 좀 대기 타볼까요? 공방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오늘 공방 원스스톤? 그리고 방랑자랑 파루잔 영상 나오겠지? 100%? 한번 볼까요?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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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인데? 아, 지금 보여드릴게요. 투명한 여섯 감각, 무로 돌아간 만상.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거 스카라무시인데? 아니, 스카라무슈 얘기가 또 나오나 보네. 이게 뭘까? 이거 클랜데? 클랜 아니야, 이거? 그리고 색깔도 바뀌었어, 사카시. 그죠? 약간 파랗게 변했고. 이거 약간 클랜 모자 같은데? 이게 스카라무슈라고? 아니, 그러면은 얘는 거인이야? 얘가 설마 그 로보캅의 진정한 모습? 그 로봇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큰 녀석인 그 건담이 사람이 된 거네. 거인 된 거네요, 거인. 아, 이게 스카라무슈라면 개작잖아요, 지금. 투명한 여섯 감각, 무로 돌아간 만상. 제로부터 시작하는 뭐 그런 컨셉 아닐까요? 랑자가.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 과연, 아, 이게 내볼 때는 랑자 마신 임무가 나올 것 같아요. 랑자 마신 임무가 딱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세탁 오지게 돌아가면서 일단 기본 기억 잃었음. 기억 잃어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어. 나 몰라. 나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 모름. 그냥 나는 이제 그냥 응애야 후회해줘.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가지고 나이다가 기억을 잃은 뭐 스카라무슈에게까지 뭐라고 할순 없지. 일단 스카라무슈가 아 뭐야 이 스카라무슈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보자. 막 이러면서 막 스타크 오지게 돌리면서 랑자가 뭐 과거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얘들아 미안해 하면서 막 내가 앞으로 뭐 이런 하면서 수메르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수메르 소속이 되는 거죠. 이제 수메르를 위해서 이제 막 죽음의 땅도 헤치고 막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던 허공의 파편을 발견해서 기억이 돌아오. 씨, 막그 기억 돌아오는 라이토 마냥. 계획대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 다시 마신 임무. 칠막. 나이다 또 갇혀. 아비디아 숲에서 학자들 다 탈출해. 존나 하기 싫다. 아, 근데 파루잔이 보니까 그 약간 교수 같은 애인데, 내가 볼때
그 파로잔이랑 랑자랑 둘 다 스토리에 등장을 할것 같거든요. 이제 파로잔 학파로 이제 랑자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뭐 그런 컨셉으로 갈것 같기도 하고. 파로잔 현자잖아요, 현자, 그죠? 랑자 무조건 뽑죠. 헤이조의 새로운 폼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헤이조 다다음 주에 이제 진각성 스킬 나옵니다. 헤이조 진각성 원석 폭발 방랑자 변신. 저는 헤이조를 이제 항상 쓰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도 아주 귀하게 쓸 거예요. 이제 헤이조는 이제 소로도 변할 수 있고 방랑자로도 이제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상황에 맞게 이제 폼을 바꾸는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아니 유튜브 채팅은 왜 이럴까? 여기는 유독 심하네. 유튜브는 어차피 전체 화면 하면 이제 다 컷 될 건데. 유튜브는 뭐 마가씨였나? 라이덴 쇼군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사실상. 엄마가 갑자기 찾아올 리는 없잖아. 근데 의외의 기존 풀불 한 명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야에리코 갑자기 뜬금없이 온 것처럼 리월에서 내가 볼 때 한 명 온다. 리월에서 지금까지 스토리 안 다룬 지 좀 오래된 애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 있냐? 은광 일단 있고 치치 있고 백출? 급식과 분탕의 환장의 콜라보. 근데 돈의 소리 안 꺼도 되시나요? 돈의 소리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라이덴 쇼군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덴 쇼군은 무조건 이나즈마 관련 퀘스트에서만 나올 것 같고 라이덴 쇼군이 수메르까지 온다? 그건 조금 이상해. 아니 근데 그 나라의 수장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좀 무리수예요 사실. 진이 어디로 간 적 없잖아. 쇼군이랑 뭐 이런 애들 어디로 간 적 없잖아. 종려는 상관없고 은광이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좀 그래. 수장은 자기 나라 지키고 있어야 돼서. 벤티는 씨 언제부터 벤티한테 따졌어? 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언제부터 벤티는요? 뭐 언제 따졌어? 언제부터 지켰다고? 종려는 이제 은퇴했지 사실. 종려는 은퇴했으니까 놀아다녀도 되는 거고 벤티는 그냥 애초에 컨셉이 그냥 은퇴한 게 컨셉이고 애초에 일을 안 하는 게 일이야 벤티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일이고 라이덴 쇼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아 기대되네. 템을 좀 이렇게 줄일까? 아 비켜 니네 채팅이야 비켜. 내가 일로 갈래. 나 5시 하고 싶어 오늘. 오늘 갑자기 5시가 아늑해 보여. 나 여기 있을래. 방 빼. 3시로 가. 자 1분 남았습니다. 아 온다. 아 랑자 온다. 나의 새로운 환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보죠. 아 카즈아가 설마 또 나오겠어요? 카즈아는 이제 많이 나왔잖아. 또 나오면 뇌절이지 살짝. 아니 근데 솔직히 종료 환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이고 저기요? 아직 안 됐나? 아! 아직 아 9시 아니네. 됐어! 9시 됐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아! 시차? 아, 시차인가 보다. 우리 일찍 온 것 같은데? 너도 이나즈마에서 담력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지? 내가 여기에서 뭐 하는 중이냐고? 당연히 정보 수집 중이지. 이 몸이 뛰어난 관찰력으로 담력시험 일정을 꿰뚫었다고. 물론 너한테도 알려줄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3.3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3.3 버전 정보를 소개해드릴 이토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송준석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3.3 버전 PV를 보고 올까요? 어? 조언 하나 하자면 담력 시험이 열릴 때면 언제나 이상한 전설이 떠돌기 마련입니다. 이나즈마? 항상 조심하세요. 오! 어때? 깜짝 놀랐지? 뒤질래? 뭐지? 거긴 누구냐? 진짜 유령이 섞여 들어왔다고? 어째 날 보고 있는 기분인데? 지금 나한테 말을 건 거야? 헉! 피에로, 이걸로 네가 맡긴 임무는 완수했어. 오늘도 스카라무슈 혹은 가부키모노란 이름은 사라질 거니까. 너 따위가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도토레? 도토레!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 시간이야. 우와! 분노의 바람! 이거 뭐야?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발로? 하루잔! 감히 날 도발해? 어? 팔이... 후회해도 늦었어! 이쁜데? 스카라무시오,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야. 어, 뭐야? 자, 리딤. 잠깐 좀 비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딤. 아니, 끝이야? 야, 근데 뭐야? 야, 페드로린 양이 스카라무슈 사주한 거였어? 죽이라고? 아니, 그리고 이나즈마에서 뭐가 시작되나 본데? 수메르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나즈마로 스토리 이번에 이나즈마 간 이유 있어요. 뭐냐? 이나즈마 쪽에서 스카라무슈의 기원을 찾아서 스카라무슈 관련 그거를 해온 다음에 이제 수메르에서 이제 큰 거 온다. 이나즈마에서 빌드업하고. 여행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자 루미네 역을 맡은 성우 이세아입니다. 오늘 3.3 버전 방송의 게스트 분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행자 여러분 또 만났네요.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님들. 특별 버전 방송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방랑자 목소리를 맡은 성우 민승우입니다. 오! 아직은 게임 내에서 여러분들께 토벌당하는 스카라무슈 역할이지만요. 네, 이렇게 여행자님들과 함께 신규 버전 소식을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금 스토리상 스카라무슈는 나히다에 의해 갇혔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방랑자가 된 걸까요? 아, 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궁금하시다면 3.3 버전 업데이트 이후 열릴 마신 임무 중간장
뒤집힌 기원에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 중간장은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아,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살짝 스토리 일부 영상을 아주 살짝만 확인해볼까요? 오! 인형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아카데미아에서 타타라스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나이다! 너도 그 사건을 알아? 타타라스나 사건은 의문점이 많은데 정보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했어. 적어도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추측은 정확해. 근데 왜 스카라무쇼가 나히다하고 여행자랑 함께 있는 거죠? 그니까. 심지어 꽤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나이다가 여행자와 헤이몬에게 감시자의 역할로서 스카라무쇼랑 함께 세계수 안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나이다가 스카라무쇼를 남겨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냥... 근데 스카라무쇼 옷차림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호칭도 방랑자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많이들 궁금하시겠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스포 방지. 맞아요. 다 알면 재미가 없죠. 그래도 소개는 해야겠죠? 방랑자는 3.3버전에 새로 추가되는 캐릭터예요. 여행자님들도 방랑자의 특성 궁금하시죠? 네, 그럼 먼저 방랑자의 멋진 플레이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플레이 영상!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바람이요! 고개를 숙여라! 오! 와, 방랑자로 변신한 스카라무쇼 너무 멋진데요? 빨리 스킬을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저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랑자는 법구를 사용해요. 신의 눈은 바람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격은 바람의 칼날을 날리는 원거리 공격입니다. 원거리.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여러분이 주목했던 부유 상태가 된답니다. 날아요. 막 날아요. 예, 아니, 하늘을 난다고? 여기서는 일반 공격과 강공격이 부유 단절과 부유 칼바람 영역으로 전환이 돼서 가하는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각각 일반 공격과 강공격 피해로 간주되며 부유 칼바람 영역을 발동할 때 스태미나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막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부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랑자의 부유력이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아, 스태 있네. 예, 화면에서 보이시는 파란색 에너지 게이지가 바로 부유력이에요. 부유력은 스태미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괜찮네. 방랑자가 공중에 있을 때 대부분의 동작은 스태미나가 아닌 부유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대쉬를 하면 부유력을 추가로 소모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고 대쉬 버튼을 홀드하면 지속적으로 부유력을 소모해서 고속 이동을 유지하는데 이런 효과들이 대쉬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점프를 하게 되면 부유력을 추가로 소모해서 더 높은 곳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 홀드를 하면 부유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면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유력을 모두 소모하게 되면 부유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가 된답니다. 움직일 때 신경 좀 써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방랑자에겐 꽃이 된 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원소 전투 스킬을 쓸 때 물, 불, 얼음, 번개 원소와 접촉을 할 경우 접촉한 원소에 따라 강화 효과를 받습니다. 부유력 게이지 상한이 증가한다든가 공격력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공격과 강공격이 적을 명중할 경우 추가로 원소 에너지를 회복한다든가 뭐 이렇게 말이죠. 오, 조합장 재미있겠다. 심지어 중복되지 않는 강화 효과를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등 뒤에 고리 색깔도 변하네요. 획득한 원소 강화 효과에 따라 켜지는 불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 몽상의 바람을 개방하면 방랑자가 부유 상태에서 일반 공격이나 강공격으로 적을 공격할 시에 일정 확률로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어요. 대시를 해도 부유력이 소모가 안 되는 데다가 바람 화살을 추가로 발사해서 적을 공격하는 효과에 버프죠. 전투 중에 예상치도 못한 행운이 발동하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무조건 운이라고만 볼 순 없어요. 몸이 번쩍하고 빛나는 게 보이셨죠? 이게 바로 버프가 발동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디테일하네요.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방랑자의 원소 폭발입니다. 대기를 압축해서 공동을 형성하고 밟아서 적을 공격하죠. 완전 손흥민이었어. 공중에서 원소 폭발을 사용할 경우에 시전 후에 그대로 낙하를 합니다. 머리를 밟는 듯한 모션이 캐릭터 설정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왜 마이크 들리지? 방세이셔널! 아, 그나저나 그 방랑자한테는 어떤 탐색 특성이 있나요? 다들 놀라지 마세요. 방랑자는 활과 법구 무기를 돌파할 때 소모하는 모라가 줄어든답니다. 플레이투라이 모라를 아낄 수 있다고요? 와, 정말 괜찮은 특성이네요. 그렇죠? 그니까요. 자, 개멋있어. 방랑자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신규 캐릭터를 살펴볼게요. 과연 누구일까요? 루잔. 뭐라고?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려. 먼저 선배라고 불러봐. 궁금한 게 뭐야? 변형된 압력장치? 원소 비석의 하층 설계? 잠깐만. 방금 나한테 물어볼 때 선배라고 부르는 거 깜빡했지? 뭐야? 나이 든 사람은 천둥번개도 무서워하면 안 돼? 할머니네. 앳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꾸 자기가 나이 많은 선배라고 하네요. 헤이, 아이 겨우 이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스카라무시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이제부터는 방랑자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괴의 수명도 길죠? 생각해보면 여행자의 나이도 의문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파루자는 대다수의 티버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요. 무려 100년의 경력을 가진 아카데미아 지론파 소속 교수님이시거든요. 바로 돌리네. 클레처럼 오래 사는 종족인가요? 아니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아니다. 평범하진 않아요. 100년 전 파루자는 엄청난 천재였어요. 수메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장치와 수수께끼를 풀었죠. 파루잔이 남긴 노트는 훗날 장치학의 개론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파루잔은 장치 수수께끼를 풀다가 실수로 유적에 갇혀서 늙지 않는 기묘한 현상을 겪었어요. 1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최근에서야 수수께끼를 풀고 수메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100년의 경력은 그 갇혀있던 경력을 말하는 거네요? 100년 버튼! 어찌됐든 파루자는 천재 학자예요. 여전히 학자의 고집이 남아있죠. 실제로 그에 걸맞은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오랫동안 갇혀있었다 보니 시대에 뒤처졌죠. 대략 알 것 같아요. 본인의 연구 분야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던 게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전향하긴 싫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파루자는 종종 자신의 나이를 어필하며 특별 취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늙은이라고 욕먹을지언정 유적에 갇혀있던 일로 남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진 않죠. 바로 앞서 말했던 학자의 고집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설정 소개는 마치고 이제 파루잔의 능력을 소개해볼게요. 컨셉 재밌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아성들도 컨셉 같은 게 벌써 같은데.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카데미아의 멍청한 규칙은 하나도 안 변했네. 감히 날 도발해? 뭘까? 자, 활바람? 바람활?
드론이 있는데 드론이? 하루자는 바람 원소를 사용해요. 하지만 방랑자와는 다르게 활을 쓴답니다. 일반 공격은 활 공격이에요. 이건 추가 설명은 안 할게요. 또 파루잔의 원소 전투 스킬은 다방면체를 배치하여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때 다음 차지 조준 사격은 특수 방공격으로 전환되는데요. 소용돌이를 생성해서 주변 물체와 적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죠. 오, 끌어들이기! 원소를 모으다니 좋은데요? 저 다방면체... 어째 적왕의 무덤에 있는 수수께끼 장치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특수 강공격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공격에 명중한 위치에 잠시 후 소용돌이가 생성되는데요. 적이나 파티원에게 명중하면 대상의 몸에 표식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소용돌이가 생성됩니다. 헤이죠. 상당히 쓸데가 많겠는데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인 모드에서 파티원에게 표식을 새기고 그 친구가 돌진해서 몬스터 몰이를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또한 특성 바람의 급류를 개방하면 원소 전투 스킬 사용 시 다음 조준 사격에 필요한 차지 시간이 감소하고 소용돌이에 명중한 적의 바람 원소 내성을 감소시켜요. 꽤 많이 끌어다니네. 하루잔이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빛나는 다방면체를 소환하는 동시에 바람 파동을 1회 발동해요. 지속시간 동안 빛나는 다방면체는 삼각형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삼각형의 꼭지점 위치에 도달할 때마다 바람파동을 1회 발동한답니다. 아, 오. 알겠어요.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군요. 쉽지 않다. 다이너 수준의 농담이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람파동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바람파동이 적에 명중하면 해당 적의 바람 원소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내성 감소? 게다가 바람파동 발동 시 근처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에게 바람 원소 피해 보너스 증가 효과를 준답니다. 바람파동보다 효과 적용 범위가 커서 지금 헤이즈 낙공중? 버프를 받겠다고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완전 헤이즈 저격 패치? 네. 파루잔의 또 다른 특성인 잃어버린 일곱 동굴의 지혜를 개방했다면 캐릭터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원소 폭발이 적에게 바람 원소 피해를 줄 때마다 파루잔의 기초 공격력을 기반으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한답니다. 바람 파... 이 효과는 일정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와, 파루잔 정말 좋은 서포터 같네요. 네, 그리고 파루잔은 장치 수수께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직접 발로 뛰며 수매를 곳곳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파루잔의 탐색 특성 또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메르에서 20시간이 소요되는 탐사 파견 임무를 진행하면 15% 증가? 파루잔이 획득하는 보상이 증가합니다. 역시 100년 동안 수수께끼 장치만 연구한 교수님답네요. 이거죠. 그럼 신규 캐릭터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벤트 기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3 버전 초기에는 방랑자와 아라타키 이토를 확률 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토 좋아요. 네, 파루잔도 기원에 등장하며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해요. 후기에는 라이덴 쇼군과 카미사토 아야토가 복각합니다. 그 외에도 오성 법구인 툴레이툴라의 기억이 새로운 버전의 무기 이벤트 기원에 등장할 예정이에요. 아, 이거 마렵네. 그리고 3.3 버전의 새로운 성류물이 발견되었다는데요. 관심 있으신 여행자분들은 관련 비경에서 바람호수 피해보스! 이번에 추가될 성유물이 여행자분들께 더 다양한 세팅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소개했으니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풀파티 온도도 있네. 리딩 코드 주세요! 얼쑤! 낙하 공격 피해 증가? 이거 완전 헤이조 건데? 오, 대놓고 헤이조 있어요. 이거 완전 그냥 헤이조 대놓고 저격 패치야. 아니 헤이조가 계단만 있으면 낙공 오지게 하거든요? 계속 올라가면서 계단만 있으면 돼. 계단 있는 지형에서 그냥 미쳤어. 이거는 전용 성유물이야. 아니 낙공 찍고 또 올라가서 찍고. 아 대박 진짜. 아 뭐 리세야 그냥 좀 써라 이 정도면.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헤이조가 빛을 보는 날이 오네요. 진짜 내 원이 다 풀렸다 진짜.
제 헤이즈가 좀 특별한 헤이즈라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방랑자로도 변신할 수 있고 소로도 변신할 수 있거든요. 원신 3.3 버전 특별 방송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신규 버전에 포함된 이벤트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특별 방송 초반에 담력 시험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이벤트일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바로 담력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러 오셨군요. 두 분 몸을 맴도는 검은 안개는 불길한 기운을 뿜고 있군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어둠에 잡아먹히고 말겠어요. 아직은 도망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셋을 세죠. 셋, 둘, 하나. 자, 담력 시험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요. 오, 담력 시험? 담력 시험? 담력 시험이요? 조금 오싹한데요? 아, 담력 시험이잖아요. 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죠. 듣자니 기이한 일 중에 하나로 시련을 겪게 된대요. 네? 시련이요? 네! 담력 시험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게임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게임 규칙을 파악했으니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한마디로 패드를 조작해 술법공을 튕겨내서 더 많은 노블록을 부수는 게임이에요.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아니 개웃기네. 각종 원소 반응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놀이블록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원증서 나왔네. 여기서 원소 반응이 적용이 된다고요? 네. 캐릭터를 조작해서 패드를 움직일 수 있는데 캐릭터가 불, 물, 얼음, 번개 속성일 때 패드에 상응하는 속성을 부착할 수 있어요. 아 웃기네. 다른 원소 타입 캐릭터로 교체해서 패드에 부착된 원소로 하네. 바꿀 수도 있죠. 아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어. 아, 패들이 술법공에 원소를 부착할 수 있고 아니, 꿀잼인데? 원소가 부착된 술법공으로 다른 원소 타입의 블록을 치면 원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딩동댕. 패들은 술법공에 패들과 동일한 원소를 부착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원소가 부착된 술법공이 다른 원소가 부착된 패들과 접촉해도 원소 반응이 일어나서 와, 잘 만들었네. 술법공에 추가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파티를 설정할 때 놀이 전략을 선택해서 버프를 획득하면 더 수월하게 도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대박. 그 밖에도 놀이 블록이 일정 수량 미만일 때 공을 받아치면 패드를 전방에 화염탄을 발사한다고 해요. 이 특성을 활용하면 맞추기 어려운 블록을 부실 수 있습니다. 와, 뭐냐? 오,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여행자님들, 다양한 원소 타입 캐릭터와 놀이 전략을 적절하게 조합해보세요. 여러 가지 원소 반응을 활용해서 더 많은 놀이 블록을 부수고 많은 점수를 획득해보자고요. 이렇게 점수를 모으면 이벤트 상점에서 여러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2인 도전도 가능합니다. 와,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쵸. 아, 미니게임 외에도 담력시험 스토리에는 더 많은 도전과 익숙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3.3 버전 이벤트 아키츠 숲 담력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이벤트를 볼까요?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풍선을 수집하는 스피드런 이벤트 들판 너머로의 추적입니다. 이런 거 항상 있네. 스피드런 어떠신가요? 아까 소개해드린 방랑자의 스킬을 쓸 때가 온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만 신난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들판 너머로의 추적 이벤트에선 스테이지 곳곳에 야외 풍선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정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야외 풍선을 모아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한답니다. 네, 유료네. 이 과정에서 파티 내 캐릭터는 본인의 스킬과 특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의 지형 특징에 따라 파티를 짜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야외 나침반으로 다양한 가호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프력 강화라든가 이동 속도 증가라든가 무한 스태미나 등등 다양한 효과가 있죠. 다만 한 번의 도전에 단 하나의 아니, 이게 진짜 미니 게임 천국 아니야?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도전 미니 게임 천국 신발을 사용해서 3 드디어 출시. 가호를 사용하기 위해선 가호 에너지가 필요해요. 도전에서 풍선을 모으거나
가오 에너지에 접촉하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기도 한답니다. 야, 이거 파쿠르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지 내에는 두 종류의 풍선이 있습니다. 야외 풍선 풍작을 획득하면 전반적인 수집 진행도가 증가하고요. 야외 풍선 송납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주변에 여러 개의 야외 풍선 풍작이 나타나요. 이 이벤트는 다섯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테이지마다 지형과 특징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그에 맞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로 넘어갈까요? 또? 더 있어? 바람의 행방, 소위 말하는 숨바꼭질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순수 다인 모드 콘텐츠예요. 어? 다들 낯설지 않겠지만 아셨군.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랬는지. 제가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플레이 방법도 잠깐 훑고 지나갈게요. 바로 숨고 찾고 그리고 아 잠깐만요. 신규 여행자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요, 나 몰라요. 어, 그런가요? 헤이죠. 바람의 행방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몬드의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는 각각 레인저와 헌터 역할을 맡아서 추격, 숨기 기술을 활용해 겨루죠. 헌터의 목표는 모든 레인저를 추적하는 거고 레인저의 목표는 헌터의 추적을 방해하며 숨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계속해주세요. 네, 기존에는 레인저 역할을 했을 때 움직여. 시작하자마자 잡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잡히고 나면 관전밖에 못했었죠. 하지만 이젠 잡혀도 관중으로서 계속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중 상태에선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으며 제자리에 환상 비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킬을 사용하면 제자리에 랜덤 비콘을 배치하는데 오, 트롤이다. 비콘에 낚인 헌터가 환상 비콘을 파괴하면 시야가 차단되죠. 그러니까 유령이 돼서도 팀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어, 그러네. 네. 오, 좋은데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헌터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레인저뿐만 아니라 헌터도 새로운 스킬이 생겼죠. 헌터의 투망이라는 스킬인데 그물을 던지면 범위 내에 있는 레인저의 위장을 해제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힌트? 탐지 범위 내 비콘이 있을 경우 시야 차단 페널티 없이 바로 비콘을 파괴할 수 있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제한이 있겠지? 기존에 레인저가 갖고 있던 비콘 설치 스킬은 관전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됐어요. 대신 은폐 비콘 스킬이 추가됐죠. 현재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비콘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콘이 유지되는 동안 근처에 있는 레인저도 은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파티원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는 은신 상태의 레인저를 볼 수 없답니다. 와, 개재밌겠다. 또한 헌터가 은폐 비콘을 파괴하면 헌터의 시야가 차단되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러게요. 이제 잡혀도 외롭지 않겠어요? 원석 등 다양한 보상도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는걸요? 아직 원스톤 남았어. 이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래먼지로 봉인된 금지구역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적들이 두터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두둠. 잃어버린 도시전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잃어버린 도시전선엔 7가지 테마의 시련이 있고 시련마다 지맥 이상효과가 모두 다르니까 이상효과와 몬스터 분포에 따라 맞춤 파티를 해요. 체험 캐릭터도 주어진답니다. 비경의 입장에서 룬 문자 도전을 3번 완료하고 고대 룬 문자 3개를 모으면 고대 룬 문자의 힘으로 제어대를 작동해서 최종 도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시련 중에 강복 장치와 추가 도전이 있는데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지맥 이상 효과 강화나 파티원 부활 및 치료 효과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도전해보세요. 네, 시원하게 다 도전해버려야겠네요. 아, 근데 그 전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마다 도전 목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꼭 확인해서 원석 등의 보상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요, 3.3 버전에 지맥의 경류 이벤트가 다시 열려요. 적은 레진으로 캐릭터 경험치 책과 모라를 많이 얻을 수 이건 있습니다. 좋다. 이거 좋더라고요. 수메르에 들어온 이벤트 캐릭터가 많아졌죠. 마침 성장 재료가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두는 것도 칼 좋죠. 있네. 경험치와 모라가 필요한 여행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요. 메모 완료. 저도요.
아, 테라버닝 개꿀. 소개해드린 기간 한정 이벤트 외에도 3.3 버전의 새로운 상시 콘텐츠가 열리는데요. 바로 일곱 성인의 소환입니다. 나 턴제 게임 출신이야. 오, 드디어 등장했군요. 드디어. 아, 잠깐만요. 방금 너무 많은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서 잠시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딩 코드 먼저 보고할게요. 어이, 기대하라고. 나 에픽 세븐 랭커 출신이야. 아, 개꿀 재밌겠는데? 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야, 이거 무슨. 아니, 물론 이제 이벤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애초에 이벤트 임무도 있고 방랑자 마신 임무도 추가되잖아. 이게 6주 만에 나올 수 있는 분명이야. 저 카드게임 잘해요. 저 하스스톤 개잘했어요. 하스는 어려운 게임은 아니었지 사실. 나 하스 전설 50인가까지 찍었었어 한번. 악스라마스 땐가. 그 정도면 뭐 크게 못하지 않아. 리딩 코드는 확인하셨나요? 자,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티버트 대륙에는 NPC들이 일곱 성인의 소환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티버트 대륙을 휩쓴 카드 게임의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3.1 버전 특별 방송 때 한번 언급했었죠. 일곱 성인의 소환은 여러 캐릭터와 NPC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는 전설이 있어요. 한 소년이 다락방에서 오래된 비전 상자를 찾았는데 그 안에서 고대 플레이어 매칭도 있어.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요. 주얼. 저광 휘하의 청독이었던 악어왕이 따오기 왕과 결투 의뢰를 진행하던 중 상대의 음모에 당해 비전 상자에 봉인된 거였죠. 아, 눈이 귀한 것 봐라. 해방된 악어왕의 영혼은 소년의 몸에 깃들어 소년이 전설의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있어? 아, 잠깐만요. 라이트 노벨 같은 전개네요. 아, 맞습니다. 와, 꿀잼이다. 일곱 성인의 소환을 소설화한 야해 출판사의 대장 라노벨이 출간 예정입니다. 야해 출판사 광고였군요. 어쨌든 일곱 성인의 소환은 이렇게 생겨난 거라고 하네요. 적당한 브랜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야, 추다이스 거지 있어. 방금 스토리 얘기하고 계실 때 일곱 성인의 소환 규칙을 익히고 왔습니다. 원소 맞춘 건가? 요약하자면 일곱 성인의 소환은 자신의 덱을 구축하고 상대와 승패를 가리는 게임인 거죠. 목표는 상대의 모든 캐릭터 카드를 쓰러뜨리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일곱 성인의 소환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원신의 기존 플레이 방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원소 반응도 있더군요. 일곱 성인의 소환 대결에선 구축한 카드 덱에 반드시 캐릭터 카드가 포함돼 있어야 해요. 캐릭터 카드는 진짜 범귀? 캐릭터와 동일하게 일반 공격, 원소 전투 스킬, 원소 폭발 세 가지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죠. 캐릭터 카드가 적에게 원소 피해를 주면 원소를 부착하는데 이때 다른 원소 타입 캐릭터로 교체하는 등 전술적인 조작으로 원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오! 몬스터 캐릭터 카드도 있네요. 몬스터 덱을 짤 수도 있나요? 아, 독특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일곱 성인의 소환에선 행동할 때마다 원소 주사위가 소모돼요. 매턴 시작할 때마다 양측은 주사위를 던져서 8개 랜덤 원소 주사위를 획득하죠. 각 원소 주사위는 8종 원소 중 하나가 뜹니다. 잠깐만요. 티바트 대륙에는 7개의 원소밖에 없지 않나요? 오호, 오늘 계속 눈치가 빠르시군요. 무지개 있던데? 아, 뭘 이런 걸 가져. 예리해. 7개의 원소 외에도 만능 원소 주사위가 있답니다. 캐릭터 카드가 행동할 때 소모되는 원소 주사위는 캐릭터 자체의 원소 타입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원소 캐릭터인 다이루크가 행동할 때는 불원소 또는 만능 원소 주사위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밖에도 원소 주사위를 소모해서 캐릭터를 교체하거나 각종 기능성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능성 카드로는 장비 카드, 이벤트 카드, 서포트 카드 등이 있으니 활용을 잘하시면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곱 성인의 소환 대결을 통해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면 와. 더 많은 대결 상대와 NPC를 개방할 수도 있고 도전을 완료하면 럭키 코인, 카드 등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보상이 있네. 럭키 코인은 상점에서 카드로 교환하거나 일부 카드의 환영 커버를 해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 환영 커버요? 그 움직이는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움직이는 카드 맞습니다. 방금 본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는 환영 커버를 해금할 수 있어요. 와. 환영 커버를 해금한 캐릭터 카드로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멋진 애니메이션 효과가 재생돼요. 아, 정말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친구를 초대해서 대결도 할 수 있고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게 되면 매칭 대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칭 걱정 없네. 대전이라고 해도 랭킹이나 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1초 컷일 때 매칭 긴장하지는 마세요. 자, 상시 콘텐츠 일곱 성인의 소환 소개도 끝났으니까 이제 특별 방송을 마칠 때가 되었네요. 아, 맞다 맞다. 다들 어떠셨나요? 아,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으로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여행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여행자 여러분과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 방랑자가 된 스카라무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만관부! 우후,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원신 카드 게임 일곱 성인의 소환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즐겨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신규 버전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일곱 성인의 소환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알찬 이벤트들이 가득하니까 여행자님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티버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아라타키 이토 만나러 오세요. 오세요. 아, 대박. 아니. 와. 아니, 미쳤다. 이제 마시님은 끝나가지고 좀 적당히 갈라나 싶었더니 그냥 이벤트로 그냥 사람을 패버리네. 이게 맞나요? 아, 일단 우리 한번 리뷰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원래 사운드가 좀 그 성우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니까 제가 할 말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귀하신 성우님들 있는데 제 누치한 목소리가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크게 나누면은 지금 이거부터 시작했죠. 이게 지금 엄청 큰 떡밥이었는데, 인형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아카데미아에서 타타라스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타타라스나, 나이다. 너도 그 사건을 알아? 난 몰라. 타타라스나 사건은 의문점이 많은데 정보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했어. 타타라스 안 믿었어. 적어도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추측은 정확해. 비상 빨리 해야겠다. 근데 자,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부터 뭘 입었다고?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 적어도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추측은 정확해. 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타타라스나가? 그래서 이나즈마로 가는 게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타타라스나 다음 방송 때부터 타타라스나 월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타라스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림프를 파밍도 못하고 개빡쳤었는데 그거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타라스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쪽 섬이랑 그 꼭두가시 검귀에 있는 섬이 타타라스나잖아요. 거기 무슨 칫 결계인가 그거 있고 올림프를 안에서 오지게 재배하고 있거든요. 괜히 올림프를 거기서 재배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비닐하우스 쳐놓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사람들 못 다가게, 서리 못 하게. 그거 이제 뚫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랑자가 등장을 했죠. 이제 저의 환생이라고 강력히 추측되는 영어로 영들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일단 아라이타미에서 방랑자. 근데 뭔가 체형이나 이런 눈매나 이런 거를 보면, 머리 스타일이나 눈, 코, 입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은 진짜 오히려 이 녀석이 나의 환생일지도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메롱이, 메롱 봤어 마지막에? 플레이? 아, 이거 돈에 켜드릴게요 소리.
5일 걸리는 거라 뒷신으로라도 해야 할지도. 매일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타타라스나 특수로? 왜 거꾸로 생각을 못하지? 다음 주 수요일 업데이트라고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딱인데? 딱인데요? 아, 다다음 주라고? 그럼 개같이 놀아야지. 스포상의 중에 내겠습니다. 모임 방송 후에 자랑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랑자는 법구를 사용해요. 신의 눈은 일단은 원거리 딜러죠. 원거리 딜러라서 기본적으로 부유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계속 원딜을 넣는 거죠. 부유 칼바람 능력을 발동할 때 스태미나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중에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높이 뜰 수 있어. 아니 나 저기 약간만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게 되게 높이 갈 수 있는데. 이거 완전 잼민 파라야. 파라 잼민이 버전이야. 대박인데? 비행 청소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막 공중에. 아니, 그리고 이게 나가면... 약간 이렇게 칵칵칵 하는 게 뭔가 있는 건 아니고요. 타격감이 있어 보여. 부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랑자의 부유력이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우리 기름통이 따로 있죠, 지금. 해물이 되는 게 안타깝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카즈아가요? 아니 카즈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부유 관련해서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온 것 같긴 해. 벤티에 의해서 카즈아 그 다음에 랑자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얘는 이게 공중에 떠서 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날개까지 펼칠 수 있어. 파란색 에너지 게이지가 바로 부유력이에요. 이렇게 부유력은 스태미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이게 분명 이제 랑자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나머지 이제 똥꼬쇼에서 먹는데. 이 자식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공중을 걸어가서 먹는 분명 그런 게 나옵니다. 유료 그냥 유료 때 물 밟아서 적을 그리고 신경을 많이 이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 디테일하네요.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은 방랑자의 원소 폭발입니다. 교겐 악극 제우몬 대기를 압축해서 공동을 형성하고 밟아서 적을 공격하죠. 단 공중에서 원소 폭발을 사용할 경우에 이게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설마 헤이즈보다 헤이즈의 세신검보다 세겠어요? 밟아 원소 폭발입니다. 대기를 압축 뭔가 약간 블랙홀 같은 게 날라가. 다음은 방랑자의 원소 폭발입니다. 대기를 압축 그 약간 범위 공격인 것 같죠. 이만큼 범위 딜이라서 파루잔으로 모은 다음에 헤이조로 사커킹 날리는 헤이조가 아니라 랑자죠. 랑자 이따가 3.3PV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3.3PV 처음 나왔던 건가? 아 우리 툴레이툴라의 기억 이거 이게 아마 전문가 봐. 아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왜 이렇게 탐나지? 아 전문 건드리지 말랬는데 아 돈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파루잔이 딱 보니까 완전 바람판 핵심인 것 같더만요. 이거 바람 내성 감소가 그냥 달려있던데 이거 그럼 청록색 주면은 같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야? 내성 하변산으로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요? 바람 원소 피해 증가도 있다고? 아 청록은 바람 내성 못 깎는다고? 아니 그러면 딱 파루잔에 헤이조의 랑자의 힐러로 진 데려가면 되겠네. 아닌가? 힐은 통닭이 있잖아요. 아니 사바람 좋은 거 아니야? 공명 효과도 있잖아.
잠깐만, 후반이 쇼군이랑 아야토였다고? 아, 어떡하냐? 아, 지금 우리 회사 주변 현장에 지금 인력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갑자기 인력 늘어날지도. 인력 사무소 갑자기. 근데 세매님 저번에 층암고용에서 분명히 이토 나오면 뽑는댔죠. 저 이토 문고리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나 이토 할 거라니까. 나 이토 진짜 뽑을 거야. 장난 같아? 나 이토 전임 보고 무조건 뽑기로 했어. 와, 1버전 동안 뽑을 캐릭이 3개? 근데 이제 그 뒤에 쇼군이 나온다는 건 몰랐죠. 변수가 있네. 그죠?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이제 예외로 할수 있다. 계약서 조항 항상 보시면 천재지변에 의한 뭐이 계약 이행 불가 상황에서는 뭐 무효로 한다. 천재지변이잖아, 이건. 그죠? 후반이 라이덴 쇼군, 이거는. 그죠? 천재지변이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당해. 그리고 아야토 얘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아야토야 타르탈레아냐. 근데 딱 봐도 타타리가 더 좋아 보여. 아야토 얘는 뭔가 좀 약간 애가 좀 약간 겉멋이 들었어. 약간 아, 씨, 막 빠른 척. 이것은 막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약간 좀 약간 겉멋이야. 그래서 약간 타타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재미의 타탈 범용성의 아야토. 그리고 아야토는 마신 임무에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이 안 갑니다. 나는 마신 임무 안 만났으면은 임무 안, 전 임무든 마신 임무든 안 만났으면 좀 정이 안 가. 아, 진짜 비중이 없어, 얘는. 아예 모르겠어. 둘다 전설 임무하고서 판단하는 건 어때요? 그럴까요? 타탈이랑 아야토 둘다 해볼까요? 하기 싫은데, 갑자기. 둘이 하려고 하니까 어지럽네. 아, 그리고 신규 성유물, 이거 완전 그냥 바람 쪽 팬분들은 완전 바라던 거 아니에요? 모래 위 누각의 역사. 2세트가 바람원소 피해 보너스 15%. 4세트는 강공격이랑 강공격 명중하면은 일반 공격 속도 10% 증가.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 피해 40% 증가. 근데 이러면은 원소 스케일 데미지랑은 연관이 없다는 거네. 평타 위주인 애들이 좀 좋은 거네. 와,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의 꽃 이것도 원마 주고 개화 만개 발화 다 이제 그거죠. 풀 쪽에 원소 반응하면은 피해 40% 증가. 발동 후 보너스 증가, 보너스 25% 증가. 최대 중첩 4회. 미쳤다. 이게 아마 사막 막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비경에서. 감동스럽네. 나 저거부터 할까요? 그냥 저.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거 할까? 나 그냥 입문 여기서 해도 될것 같은데. 저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성유물 파밍? 이거? 아니, 잠깐만. 청록 2셋에 모래 2셋 하면 바원피 30임? 근데 뭔가 효율 구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변산 되면? 구해도 어떡해.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헤이조가 마신 분이 등장하는데. 소전용성 유물은 진사버 써스누가?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진사 그거죠. 층암권에 나오는 거. 아 근데 저거 좋아 보이는데 딱저 방랑자 전령인가? 딱 보니까 성유물이
아, 헤이조를 먼저 성형으로 맞춰야 되는데, 아, 내 헤이조가 방랑자로 진화할 예정이라서 그냥 저기 파밍하는 게 맞나? 야, 그리고 이거 뭐냐, 진짜? 담력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러 오셨군요. 두 분 몸을 맴도는 검은 안개는 불길한 기운을 뿜고 있군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어둠에 잡아먹히고 말겠어요. 아, 이게 진짜 구름이었어. 요거 다음에 이 여자. 아직은 도망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셋을 세죠. 셋, 둘, 하나. 허거덩. 뭐야, 저 무서워. 담력 시험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견디지 못하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요. 오. 이걸 이제 귀신이 나오는데 헤이조가 이제 탐사를 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헤이조도 성격을 모르겠네. 헤이조 메인 캐릭인데 헤이조 정작 만나지도 못한. 드디어 이제 등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니게임 뭐 이것도 이제 벽돌 깨기도 이제 원증서 드디어 발급됐고요. 정말 옛날 게임인데 아마 제작자가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걸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원바덴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할수 있나요? 그게 매칭이 있는 거예요? 아, 매칭도 있다고? 아, 내가 원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참무새들이 그렇게 시참시참 거렸는데 한 번쯤은 한번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쌤의 방송 최초로 시참 이벤트, 쌤의가 매칭 돌릴 때 저격하기, 알아서 저격 해서 만나보세요. 저격은 자유입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방풀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방풀하면은 나는 그냥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이모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뭐 이것 때문에 딜레이까지 걸어. 그것도 이제 너무 소통 문제가 생기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방풀 안 하겠다. 양심에 맡길게요.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게요. 한번 다이모드 해보고 진짜 한 번에 그냥 곱창을 내버린다. 그냥 진짜 그냥 사회 부적응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방송 그냥 곱창 내버린다. 그럼 거기서 원바대 완입니다. 그럼 거기서 완이야. 한 놈만 나와, 한 놈만.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예전보다 뭐 스킬도 더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업데이트가 뭔가 된 느낌이야. 레인저뿐만 아니라 헌터도 새로운 스킬이 생.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아, 근데 이게 실력 차이 많이 나나? 나 대바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태어나서. 대박,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원스스톤 나왔잖아요. 근데 원스스톤 왜 이렇게 빡세게 만들었냐? 아니, 그냥 가볍게 할 게임이 아니던데? 룰이? 룰 숙지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몇판 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 원스스톤은 그냥 상시로 만든 거 보니까 이거 대놓고 지금 약간 좀 깊이 있게 만든 것 같아. 이제 토끼 공주들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듀얼의 항아리 속에 그냥 가둬버리려는 거죠. 평생 어둠의 듀얼만 하도록. 근데 이제 모험? 카운터죠. 그니모 듀얼. 그니모 듀얼. 이제 카운터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일곱 성인의 소환. 어? 일곱? 세븐? 에픽? 세븐? 헉, 이걸 이렇게 침투한다고? 결국 원신, 에픽 세븐, 합병 결국 진행되고 있구만. 물밑 작업 들어갔네요, M&A. 이제 에픽 세븐 미니게임, 원신 미니게임, 월급 성인의 성환. 너 블랙맘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그 룰 봤는데 이게 그냥 영상으로만 보면 그냥 이해를 못 하겠음. 그냥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거 좀 헤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이해 안 돼. 주사위 나오는 거 보고 약간 어쩌는데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름 이제 안에서 카드도 이거 안에서 보상 얻어서 살 수 있고 약간 애니메이션도 라이브 2D 같은 것도 뭔가 생기니까 좀 약간 욕심은 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개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만약 좀 재밌다 그러면은 제가 대회 열겠습니다. 합의 좀 털어가지고. 근데 재밌으면, 이게 할만하면, 할만하면 관전 되겠지? 아, 근데 관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결국 관전이 돼야 되는 건데 관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참가자분들이 저희 집 오세요. 노트북도 켜고. 아니, 아, 집 주소가 아니고 저기 역으로 역에 일단 오세요. 아이패드 들고 태블릿 들고 각자 태블릿 들고 오세요. 저도 야방으로 하게. 이게 뭘까? 이 야추다이스들 하나가 뜹니다. 잠깐만요. 티바트 대륙에는 7개의 원소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7개의 원소에서 8번째 원소 모임? 혹시 행자가 7개의 원소를 전부 개방하면 무지개 행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빛 행자? 대박인데? 와, 지렸다. 3.3. 아, 이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PB 어딨지? 이게 PB인가? 여기 PB죠. 저희 그럼 3.3 PB 다시 볼까요? 이제 리뷰는 다 한 것 같고. 이 정도 상시 컨텐츠면 매주 듀얼 아레나 순위별로 보상 주고 과금 카드 패키지 좀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가면은 너무 속보여,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속보여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캠 일단 꺼드릴게요. PB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조언 하나 하자면 담력 시험이 열릴 때면 언제나 이상한 전설이 떠돌기 마련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와! 이신다! 어때? 깜짝 놀랐지? 아, 따로 고화질 올랐다고요? 공식에? 캬! 이걸로 보자. 조언 하나 하자면 담력 시험이 열릴 때면 언제나 이상한 전설이 떠돌기 마련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와! 이신다! 어때? 깜짝 놀랐지? 뭐지? 거긴 누구냐? 진짜 유령이 섞여 들어왔다고? 어째 날 보고 있는 기분인데. 지금 나한테 말을 건 거야? 피에로, 이걸로 네가 맡긴 임무는 완수했어. 오늘부로 스카라무슈 혹은
가부키모노란 이름은 사라질 거니까. 너 따위가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도토레? 도토레!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 시간이야. 분노의 바람!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감히 날 도발해! 후회해도 늦었어! 스카라무시오,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야. 아니, 뭐야, 더 있어? 아, 아니 진짜 뭐냐고. 아니 떡밥 개 많이 나왔어. 개 많이까지 아닌데 흥미로운 게 많이 나왔어.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페드로리냥이 아니라 그 뭐죠? 새로운 이름? 클라운인가? 그 자식이 이제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죠. 활동이 아니라 드디어 그 녀석의 떡밥이 나왔어. 근데 내가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딨지? 피에로, 네가 맡긴 임무는 완성했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도토레가 2위고 피에로가 1위야. 근데 이 도토레 등장신이 너무 압박이었단 말이야. 도토레가 진짜 역대급 등장신을 보여줬단 말이야. 역대급 사패력이랑. 근데 이제 피에로가 이거를 1위로서 이것보다 더 위험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레한테 숟가락 얹기. 그렇게 개쩌는 도토레가 만든 계획이 사실은 피에로가 지시한 거였다. 대박! 피에로 넌 더 미친 놈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얼음 여왕이 뻘쭘해지죠? 이제 피에로가 이제 나중에 사실 이건 얼음 여왕께서 시킨 거였다. 역시 얼음 여왕이야. 도토레 그 개쩌는 도토레에게 숟가락을 얹은 피에로에게 숟가락을 얹은 얼음 여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얼음 여왕의 위험이 정말 박력이 넘치는 그냥 그런 좀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갑자기 이 페드로리냥의 숟가락을 갑자기 끼얹어 버리는. 이걸로 네가 맡긴 임무는 완수했어. 스카라무시오를 죽이라. 오늘부로 스카라무시오 혹은 가부키모노란 이름은 사라질 거니까. 딱 그거죠 이게. 그 랑자가 이제 과거의 그 업보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 딱히 벌은 받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난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아니다. 나 아니다. 이제 정신병 호소. 나 이제 난 치료받아야 된다. 나 응애다. 나 아프다. 그러니까 참작해달라 해서 이제 그냥 방랑자로 이제 가는. 너 따위가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 그래, 마시고 생각했어? 도토레? 그리고 여기서 이나즈마의 그 고대 이나즈마 그림이 등장을 하죠? 아닌가? 고대 이나즈마 그림 아니네. 이거 근데 마시니모에서 한번 나왔어 이게. 이게 마시니모에서 한번 나온 그림이에요. 그 카즈아네 집인가? 아무튼 나오지 않았나 이거? 이 그림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 카즈아비경에서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임? 도토레!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 시간이야. 아 이거 좋았어 이 전환. 근데 방랑자가 너무 애가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근본이 딱 스카라무슈야. 아무리 기억상의 실증했어도 얘가 좀 약간 열등감 덩어리야. 딱 보니까 그냥 약간 좀 몸집 작은데 이제 하악질하는 약간 그런 마지막 이겨놓고 그냥 막 조롱까지 막 메롱하면서 막 뭐 누구님 뭐 너무 슬퍼하지 마요. 상대가 나잖아. 바로 나가고. 적대적 반항아동. 그니까 약간 사패기가 있다고. 그게 있었는데, 메롱하는 게 있었는데. 카라무시오,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야. 플레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그죠? 플레이. 그 메롱이 좀 레전드긴 했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도토레랑 다시 만난다는 암시가 있죠.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야. 여기서 이제 다시 도토레랑 만난다는 떡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토레가 스카라무슈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방랑자가 이 에반게리온이랑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또 뭔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 이게 도토레가 여기서 대사 치고 있지만 사실 전혀 도토레랑 관련 없는, 사실 나이다가 타고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되게 그냥 행복한 장면이야. 아 이거 어떻게 움직여? 어 그거 버튼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면 와 재밌다 이런 장면인데 괜히 도토레 대사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도토레가 건담 조종하면서 랑자랑 그 운명의 전투를 약간 그런 컨셉처럼 보이는 거죠. 짜짓기를 워낙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제 나이다 타고 있고 랑자가 이제 조작법 알려주고 있는, 둘이 이제 이거 타고 이제 수메르 눌러달라고 행복회로 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일 수 있죠. 아무시오, 넌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실험품이지만 불멸은 아니야. 아 좋았다. 아 사실 수메르 마신 임무가 끝나가지고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메르 마신 임무 끝났다 보니까 나 그냥 그렇게까지 마신 임무 엔딩 냈으면 이제 됐다 그냥. 이제 이벤트나 좀 하면서 놀자 했는데 아, 랑자 스토리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다고. 게다가 아직 저광이 남아있거든요. 저광, 내가 볼 때 저광 지금까지 나온 인물 중에 이미 있습니다. 100%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저광이 있어. 그래야 재밌어. 듣고 있나 류에이? 가서 수정해. 지령 내려.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막이 아니라 오히려 수메르 쪽에 있을 것 같아. 저광마저도 사실은 사막에서 살기 싫은 거야. 아루마을은 좀. 난 수메르가 좋아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살고 있었던 거죠. 허공 즐기면서. 근데 이제 허공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저광 부활. 허공 못 쓰네. 암튼 그래서 아직 수메르 지역 떡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피라미드도 사실 아직 떡밥 하나도 안 풀렸잖아요, 그죠? 월드캐로 나와있나 이미? 암튼 만약 저거 풀 것도 많고 내가 볼 때 수메르 아직 좀 많이 남았다. 그래도 아직 지금 또 이나즈마 가는 거 보니까 이나즈마 가서 랑자의 기원을 찾아서 또 하는 여행. 랑자 이제 엄마 생가 방문 뭐 이런 거 하면서 난 너를 아들로 둔 적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막 스토리 좀 해주면은 이나즈마에서도 좀 우려먹고 다시 수메르 또 돌아와가지고 또 하고 난 수메르에서 앞으로 살할 거야 난 과거는 잊겠어 하면서 이제 뭐 이 수메르가 나의 새로운 어머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랑자 사탁기 돌아가지 않을까 이사크 한 번 더 고생해줘야겠다.